my heart I will be there by your side 난 그저 바다만 보다가 너를 맴돌다가 익숙해졌는데 더 지겹다 이젠 모든 걸 나 주래 그게 답답해 그게 막막해 아이돌 인피니트 우현 체크인 합니다. 링동 스페셜 호스트 인피니트 송정이도 체크인 합니다. 링동 호피 호피 네 스페셜 네. 호스트 인피니트 우현 송정 체크인 완료했습니다. 쌍따봉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저희 준비하잖아요. 저 그러니까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일단 우현 씨 안경부터가 거슬리긴 하는데요. 저는 선조 씨 호피부터가 좀 많이 거슬리는데. 근데 오늘 서로 아이템이 좀 확고한 네. 것 같아요. 아니 뭐 의상을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또 우리가 봐봐. 형이 약간 초록 느낌이잖아요. 네네. 나도 이게 초록 색깔이 있어. 그리고 이게 약간 비슷해, 살 색깔이. 아, 그래요? 이게 참 잘 맞는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억지로 끼워 맞추시네요. 끼워 맞추기도 달인이 아닙니까? 초반부터. 네, 초반부터. 네, 좋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 오늘은 정말 네네. 일주일 만에 저희 그쵸? 둘이 합니다. 맞아요. 네, 굉장히 오랜만이고요. 굉장히 오랜만인데, 네. 네. 자꾸 의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네. 지금 뭐 댓글로. 나보고 근데 댓글에. 난리가 났어요. 루이 송종이래요, 루이. 루이 송종. 그러니까 루이비통이 있잖아요. 어디요? 아까 올라갔어. 루이 과학자와 사모님이라는데요. IFIS님이 과학자와 사모님이라고 하셨는데 사모님, 네. 아, 왜 그러십니까? 네, 이분께, 이분께 저희를 웃겼으니까 하나 드리시죠? 빙그레 바나나우유 쏘겠습니다. 네, 바나나우유 하나 쏩니다. 저희를 방그레 웃겼으니까 맞아요, 빙그레 네. 빙그레 방그레 네, 아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인스피릿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샵 71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정보 네. 이용료는 100원입니다. 네. 아 근데 네. 100원인데 좀 문자로 누구라고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맞아요. 문자로 보내주셔야 돼요. 당첨은 못 드린대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 예. 그러면은 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예. 예, 과학자랑 사모님이랑 쓰신 분 예, 아까 아이 어쩌고 뭐였죠? 아이 예,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그 닉네임 분은 네, 네네. 저 누굽니다 라고 보내주시면은 그러니까요 예. 빙그레 네. 하나 쏘죠. 방그레 네, 빙그레 네, 쏘겠습니다. 너무 좋죠. 네, 그리고 아, 재밌네요. 네, 제가 요즘 또 뮤지컬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아 생각보다 심해에 들어서 뮤지컬 얘기를 네네. 너무 많이 안 했어요. 그렇네요. 좀, 아, 오늘 좀 해보시죠, 우현 씨. 네, 너무 많이 안 했어요. 네네네. 예, 잭 더 리퍼라는 공연이고요. 네네. 지금까지 네 번 공연을 했는데 네. 네 번 정도를 지금 네 정도. 다 네, 어땠어요? 한 세 번 정도는 만족하고 솔직히 네. 한 회 정도는 네, 한 만족은 정도? 좀 살짝 못했어요. 왜 첫 공이? 아니 첫 공 잘했어요. 첫 공 잘했어? 네,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공연 때가 살짝
몰입을 많이 못했어. 아쉬웠구나. 살짝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사실 네. 잘했을 거예요. 세 번째 대본 중에 너무 잘했어.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아쉬움이 있어야 또 잘할 수 있으니까. 네, 아주 좋죠. 내일 또 공연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내일 공연 있잖아요. 소희 씨 아셨어요? 알죠. 저 다 체크하고 있어요. 아, 체크를 또 하고 있어요? 체크하고 있죠. 신영이들 체크인도 하셨는데 제 네. 스케줄도 체크를 하고 계신다. 그렇죠. 전 체크 체크인 달인입니다. 오피도 체크. 오피도 체크하고 이거 사실 페이크퍼인데 전 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네. 페이크퍼입니다. 아, 페이크퍼예요? 네, 사실 제가 아직은 우연 씨 뮤지컬을 못 보러 갔어요. 잭더 리퍼. 네네. 그래서 한번 막공하기 전에 그 전에 제가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보러 오세요. 보러 갈게요. 네. 재밌게 한번. 제가 요즘에 네. 네 번째 공연을 하고 있는데도 그쵸.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긴장이 되고 좀 떨립니다. 긴장되죠. 맞아요. 예, 고음이 네. 고음 파트가 있어서 아, 또 고음 예, 역시. 거기서 또 감정이 네. 장난 아닙니다. 맞아요. 예, 아니 뭐. 근데 키스신 해명 요청해달라고 태명이상에 말했는데 아 이게 또 논란이었나요? 논란이었나봐요. 예. 가득가득 하다가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키스신이 아니라 키스신 네. 아니요 뽀뽀신이에요. 뽀뽀신 여러분들이 정도. 진짜 오해하시고 계시는데 네네. 키스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입맞춤신이에요. 입맞춤신으로 살짝 네. 살짝 닿아요. 예 닿는데 네. 예 뭐 전 뭐 어차피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연기잖아 연기. 예. 연기는 연기일 뿐 오해하지 마르자 제발 마르자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예.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우연히 그만큼 예. 잘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사실. 마세요. 예. 성종 씨도 페이크입니다. 페이크퍼예요. 오해하지 페이크퍼예요.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동물을 너무 사랑합니다. 오늘 오해하지 말자. 예 네. 오해하지 말자. 오늘의 주제 오해하지 말자. 말자 예. 말자. 진짜로. 말자 진짜 말자. 예. 아 그리고 사실 저희가 요 며칠 심야 아이돌을 하면서 네네. 의상에 대한 얘기도 정말 많이 들었는 것 같은데 네네. 옷 고민 몇 분 동안 하면 사실 질문 진짜 많아요. 옷 네네. 고민 몇 분이나 하냐고. 네. 솔직히 오늘 의상 고르는데 얼마나 걸렸다. 저는 솔직히 걸렸어요. 5분 걸렸어요. 5분. 5분 컷. 네, 5분 컷. 안경까지? 안경까지. 어, 5분 컷. 아, 안경은 마지막에 나오기 전에 네. 갑자기 생각이 났어. 이렇게만 입으면 좀 심심. 이렇게만 하면 좀 심심하거든요. 그렇지 심심할 수 있어. 뭐 얼굴이 있어서 네. 심심하진 그러니까. 않지만. 아 근데 그거를 한번 네. 여기 머리통 위에다가 써보실래요? 이렇게요? 약간 사모님 스타일로. 어 귀여워. 요거 괜찮은데. 근데 이게 더 귀여워. 네. 약간 H.O.T. 토니 선배님 같아. 어, 캔디. 예. 예. 그렇게 오늘 출근할 때 이러고 들어왔어요. 아 그러고 들어왔어요. 맞아요. 네, 좀 다소 건방질 수 있지만 네, 난 뒤에 눈이 달린 줄 알았잖아요. 한껏 멋을 살짝 냈습니다. 네, 멋을 네. 냈죠. 아, 그렇죠. 뭐, 벗으나 쓰나 뭐 괜찮네요. 막 오늘 비슷해요? 약간 네. 오늘 약간 스키복 보드복 느낌으로다가 그렇죠, 그렇죠. 보드복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네, 오늘 완전 깔맞춤이네요. 위아래가 보니까 네, 오늘 위아래로 다 깔맞춤을 아, 이렇게 네. 했어요. 네. 진짜 깔맞춤으로 예. 보시면 뭐 신발도 이렇게 네네 예. 신발도 세트로 한번 입어봤어요. 세트 세트네 세트 예. 세트 와 뭐 장안의 화제입니다. 저희 의상들이 맞아죠. 자꾸 예. 예. 멋있다 몇 분 걸렸냐 궁금해하시고 예. 사실 저는 의상 고를 때 저도 한 5분 컷 걸렸던 것 같아요. 예. 요즘에 춥잖아요. 추우니까 예. 이제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따뜻한 약간 블랙 좀 그만 입으시면 안 돼요? 근데 저 블랙이 좋아 이상해 요즘에. 아 요즘에 왜 블랙이 좋지? 예. 블랙 쫑쫑이라 불러주시더라고요. 아 요즘 사람들이. 예. 요즘 블랙 되게 좋아하시네. 블랙 좋아하고 블랙이 저의 약간 미모를 더 이렇게 잘 보일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어, 시크한 네. 느낌? 시크한 느낌으로. 그래서 제가 팬분들이 미미종이라는 댓글이 되게 많아요. 네. 미미종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예요? 미친 미모 이성종. 이걸 본인 입으로? 형이 알았어야지. 중단 선언해도 될까요? 네, 아니,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아,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죠. 아, 예,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또 우연 씨 좀 궁금한 게 이제 네네. 겨울이 왔잖아요. 네네. 올 겨울 좀 추천하고 싶은 뭐 손민수템? 아니면 뭐 의상이 있을까요? 아, 네. 이번 겨울은 이렇게 좀 형형색색보다는 네. 밤색. 밤 색깔. 네, 요런 색. 밤 색깔 네. 혹은 브라운, 브라운 계열이 계열 뜹니다. 느낌으로. 예, 뜹니다, 여러분들. 그러네요. 예, 미리미리. 맞아요. 예, 미리미리 구매하세요. 구매하세요. 비싸지기 전에. 예, 더 비싸지기 전에. 예, 유행. 브라운 색깔로 갑니다. 그 좋습니다. 예, 좀 따뜻하게. 따뜻하게. 베이지 색깔로 해가지고. 아늑한 느낌으로. 예. 예. 아주 좋네요. 뭐가 좋다는 거죠? 아니, 베이지 색깔 좋다고. 그런 영혼 없는 리액션들. 아주 좋네요. 이런 것 좀. 너무 좋아서. 아 왜냐면 베이지 색깔이 맞네. 경고 한번 드릴게요. 아 경고 알겠어요. 예. 형도 경고 한번. 영혼 없는 한번. 리액션 할 때마다 경고 줘. 드릴게요. 그럼 나는 아 아쉽네요. 이런 그럼 나는 아쉽네요. 그럼 나는 이제 우연 씨가 못생긴 표정 지을 때마다 경고 줄게요. 저요. 웃지 웃을 때마다 내가 경고 줄게요. 아 웃으면 못생겨져요? 아니 잘생겼는데 이 이빨 한 4개 정도만 보이는 걸로 예. 7개 보이면 동 경고. 야, 왜요? 왜요? 그냥. 아 저 뭐 웃지도 못해요? 아 웃을 수 있죠. 근데 그럼 뭐 어떻게 웃어야 돼요? 우연 씨는 여기 이렇게 살짝 4개 보이는 게 더 예. 귀여운 것 같아요. 여기 밑에 뻐드름이 안 보이게. 아. 경고. 경고. 뭐 이렇게 웃어야 돼요? 저 경고.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 이렇게 에 해봐. 에. 에요? 에 해봐. 너 진짜.
너 진짜 애다. 애다, 너 진짜 애해. 애다, 애다. 애 소리 나와. 아니, 왜냐면 옛날에 우연 씨가 사진 찍을 때 저한테 팁을 줬어요. 예. 저는 이제 이 이빨이 다 보였으면 좋겠어. 예, 이렇게. 아니, 또 교정하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빨 지금 되게 예뻐하잖아. 이. 어, 그러네요. 이빨 다 가지런, 원래도 가지런 했는데. 아. 예. 그러네요. 아, 교정하고 나서부터 성률 씨 미모가 더 빛을 발하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어, 그러네요. 예, 이. 얼굴이 더 이게 약간. 다름이 젊어. 예. 예, 맞아요. 아, 저도 할걸 그랬어요. 예, 뻐드렁냐면 좋은데. 저도 했으면은. 어, 그죠. 예. 예. 이렇게 이, 있으면 이. 어, 이가 고르네요. 네, 골라요. 되게 골라가지고. 예. 눈도 되게 사슴 같죠. 예. 그 모피는 언제 고른 거예요? 이 모피요? 이거 사실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아. 엄마가 춥다고 호피 넣어서. 더 이상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쉿. 알죠? 자. 얘들아, 슛 해라, 이제. 슛 해야 돼, 슛. 예. 이제 어머니가 주신 거기 때문에. 예. 예. 근데 멋있다. 야, 멋있다. 야, 멋있다. 멋있다. 어, 경고. 리액시, 리액션 경고. 아, 왜요? 리액션. 뭔가 영혼이 없었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고요. 네. 예, 또 우리가. 아, 이제. 네네. 일주일 하고도. 일주일 하고도. 딱 일곱, 딱 이틀째예요. 일주일 하고도 이틀째. 이틀째예요. 네. 네. 딱 일곱 번째 하는, 함께하는 또 심야의 돌 저희가 또 호스트로. 네. 네. 여러분들과 또 스페셜 호스트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 그동안 어땠는지 저희가 중간 점검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죠. 예. 중간 점검을 또 하고 가야 돼요. 네네. 하고 예. 가야죠. 이거 무조건 필요하죠. 솔직히 성종 씨는 방송 모니터 다 했다, 안 했다? 다 했다. 다 했어요? 난 무조건 끝나면 바로 제 방이 바로 될 때가 있어요. 네. 11시 끝나자마자. 될 때가 있어요가 아니고 제 방 해요. 바로 해요. 바로 네, 해요. 바로 될 때가 있어요가 아니고 그냥 맞아, 합니다. 바로 해요. 매일 바로 해요. 해서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성종 씨 경고. 경고. 몰랐어요, 오케이. 이거? 알았어요. 알았는데 나 헷갈렸어. 네. 경고. 헷갈렸어요? 이성종 경고. 경고다. 아니, 본인한테 손가락질 해야죠. 경고. 왜 시청자분들한테, 왜 시청자분들한테 삿대질 하세요? 아, 왜냐면 이렇게 모니터 제가 보여서 이렇게 네. 놔두면 경고. 아, 모니터로. 오해하지 보면. 마세요. 저한테 한 겁니다. 여러분. 네. 오늘 네. 오해하지 말자. 오해하지 말자. 네. 오늘 주제는 오해하지 말자. 네. 네, 그래서 부제로 가죠. 부제로 갑시다. 네, 그래서 저는 다시 보기 항상 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팬분들이 짤로 올려주시더라고요. 전체를. 네. 그래서 그것도 다시 보기도 하고 오, 또 이제 찾아서. 오후 5시에도 또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항상 봅니다. 아. 우연 씨는요? 아, 저는 제 방 그냥 틀어놓고 가요. 아, 틀어놓고 맞아요. 전 방송이 안에서. 끝나잖아요. 한 이거 틀어놓고 가서 이제 뭐 헤어 메이크업 뭐 다 지 저희 뭐 샤워하면서 틀어놓고 저 가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뭐, 모니터를 해요. 바로 모니터 하니까 귀도 먼저 듣고. 예, 네, 켜놔요. 그냥 틀어놔요. 켜놓구나. 맞아요. 저는 원래 뭐 켜놓고 딴짓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뭐 켜놓고 샤워하는데 네, 샤워하는 거 좋아하고. 맞아요. 우연 씨는 사실 네. 뭘 다 켜놓고 하는 거 좋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만한가 봐. 예. 제 꿈이 산만해요. 제 맞아요. 꿈이 산처럼 꿈이 커요. 산처럼 예. 맞아 산처럼 크잖아요 우연 씨가. 예. 맞아요. 또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되죠. 예. 근데 또, 사실 네 사실 뭐요? 아니 게스트로 하면서 네. 뭐 좋았던 점이 있었나요? 이거 하면서? 저 게스트 아니고 호스트인데요. 아 호스트인데. 아, 그러니까, 아 내가 경고. 몇 번째죠? 경고. 경고? 두 번째. 집중 안 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셀 수도 없어가지고. 지금 세 번째예요 경고. 아 오케이 오케이. 다섯 번 하면은 이제 퇴장하는 걸로. 퇴장하는 걸로. 다섯 번. 그럼 혼자 하는 걸로. 호스트. 혼자 하는 걸로. 예. 오케이 오케이. 원샷 위주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형도 두 번이다. 또 2대2야. 저 왜 두 번이에요? 아까 뭐지? 가시 웃음 영혼 없는 리액션까지. 가시 웃음이 뭐야? 아 난 진짜로 웃었어요. 아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예. 한 번을 해드리고 전 두 번 할게요. 예, 두 번을 할게요. 아니 호스트 하시는 느낌이 어때요?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호스트 하면서 좀. 그냥 즐거워요. 요즘에 네네. 좀 낙이 생겼다라고 할까나. 맞아, 재밌어. 진행병이 이게.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정말 진행을 참 네네. 잘한다라고 참 느끼는 잘한다. 게 네. 그냥 참 잘한다. 참 잘한다. 사실 저도 네. 궁금했던 게 사실 우연 씨 게스트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네. 게스트 할 때랑 이제 DJ 할 때, 호스트 할 때랑 네. 어떤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네. 이제 게스트 할 때는 이제 제가 대본을 안 읽어도 된다는 점? 아, 질문 그쵸. 주시면 그냥 그거에 답만 하면 됐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같이 되죠. 이끌어가는 재미가 있네요. 네, 맞아요. 이게 그 재미가 이끌어가는 재미가 있고 네. 분위기의 흐름을 타고 가서 마치 내가 파도를 타고 서핑을 하는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약간 맞아. 이제 호스트를 하고 있는데 참 우연 씨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이 네.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상상하게 돼. 스토리텔링이라고 스토리텔링이 되는 네. 것 같아. 칭찬합니다. 예, 좀 하세요. 네, 나 하려고.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네, 오늘 이제 할게요. 오늘부터 네. 기대해 주세요. 오늘 그러면 성종 씨가 네. 기대를 좀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 해 주세요. 네. 오늘 저희가 하는데. 음악을 네. 중간중간 계속 들려드릴 텐데 네, 네. 그 음악을 그 네. 틀기 전에 맞아요. 성종 씨가 스토리텔링을 갈 겁니다. 맞아요. 제가 그래서 한번 네. 한번 이제 토스 하면서 우연 씨도 네. 한번 했다. 저도 한번 했다.
갔다가 예. 이런 식으로 진행해볼게요. 오늘 그거 여러분들 집중해서 봐주세요. 네, 집중해서 자, 박수 세 번 시작. 짝짝짝. 집중. 아, 집중. 네, 집중하시고. 된다는 거. 사실 우연 씨는 브이라이브 보이스 올리로 했던 우연히 라디오랑 또 어떤 게 좀 다를지 좀 전 궁금해요. 네. 네. 이제 제가 저 잘사람 잘라디오를 또 예전 했었는데. 네네. 예, 그것도 또 많은 분들께서 또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네네. 예, 굉장히 회를 거듭해서 그쵸. 열심히 했던 또 그런 기억이 있네요. 맞아요. 네. 되게 재밌었죠. 네네. 네. 그래서 되게 재밌었었고, 뭐 송도 씨 봤어요? 봤죠. 저는 우연 씨가 하는 거 다 봐요. 아 그래요? 진짜 관심 있어. 그때 라디오에서 나무 라디오 느낌으로 해서 네. 되게 재밌게 하던데요. 아 그래요? 네, 보이스 온리를 한 거 봤어요. 그걸 좀 잘하시잖아요. 인스타 라방도 하시고. 잘하지는 않고요. 네, 네. 포기하진 않죠. 네, 포기하시면 안 돼요. 네. 네. 우리 또 열정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했죠. 네. 우연 씨 뭐 저한테 뭐 질문할 거 없나요? 아 있죠. 네, 뭐가 있나요? 네, 이렇게 네. 억지로 물어보시면 아니야 나도 궁금해가지고 제가 할게요. 아 그러니까요. 송 씨. 네. 할게요. 저한테 질문을 물어봐놓고 갑자기 저한테 질문할 거 없냐라고 물어보시는 게 어디 있어요? 한번 해봤어. 아, 어떻게 당황을 제 라디오 얘기해가지고 저도 라디오 얘기 끝내고 있었죠. 갑자기 저한테 질문할 거 없나요라고. 맞아. 저 당황하게 되잖아요. 당황했죠. 당황하면 안 돼. 당황하면 이제 경고 준다. 예, 죄송해요. 당황하면 안 돼요. 당황시키지 말아요. 여기는 우리는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해야 돼요. 네, 당황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아니 성동 씨한테 솔직히 좀 궁금했던 게 이제 오랜만에 호스트잖아요. 원래 맞아요. DJ도 하셨었고. DJ 했었죠. 쫑블리라고 예, 예. 제가. 예. 그때 느낌이랑 지금 느낌이랑 어느 게 좀 다른 건지. 아무래도 네이버 나우에서 심야 아이돌은 네. 조금 더 예능 같은 느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아, 또 보이는 라디오다 예. 보니까. 그리고 좀 달랐던 게 이 패드로 한다는 점. 네. 저 그때 대본으로 했었어요. 아, 대본으로. 종이 A4 용지를 했었는데 네네네네. 네이버 나우는 이런 아이패드로 한다는 점이 좀 틀리고 그래도 제일 다른 게 네. 우연 씨랑 같이 하니까 네네.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아. 그때는 제가 혼자서 DJ를 했었는데 이젠 같이 하잖아요. 네네.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재밌죠. 좀 다르다.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예, 예. 인피니트로서도 진짜 이게 회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저희가 그 라디오로 또 네네. 뭐 1주년이면 1주년, 2주년, 2주년, 3주년, 3주년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했었고 네. 안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했었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예, 새록새록 납니다. 기억이. 기억이 너무 나죠. 예전에 막 갑자기 끊겨가지고 막 맞아. 다시 연결 어떻게 하니 뭐 많이 진짜 뭐... 노트북으로 우리 맞아요. 숙소에 모여서 했던 기억 나죠. 별이 빛나는 밤에.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아, 진짜 완전. 그때는 생방송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네. 거의 말이 안 될 정도로 안 됐어요. 항상 송출이 그때 끊기거나. 어떻게 송출했죠? 그때 뭐, 이제 노트북으로 그 노트북으로 어떤 걸로 유타였나? 아니면 아니, 저희가 뭐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연결해가지고 했는데 네. 그게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와 네. 지금처럼 SNS가 많이 발달하고 이랬으면 네. 그냥 자연스럽게 키고 했으면 됐는데 그리고 그때는 얼굴도 안 보였어요. 목소리만 들어갔어요. 맞아요. 온니 그냥 보이스였죠. 온니 보이스였어요. 인스피릿이 빛나는 밤에를 했었죠. 맞아요. 네. 보이스로 했었죠. 인피밤 이티밤. 줄여서 인피밤. 인피밤. 이거마저 사실... 줄여버리네. 네. 아, 인피밤 있는데 그거 할 때 우리 숙소에서 했잖아요. 네. 오토바이, 막 차소리 다 들렸잖아요.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성종 씨 침 남기는 소리까지 다 들렸어요. 그러니까 꿀꺽한 소리 들리고 우연 씨 가시 웃음 소리 들리고. 가시 웃음이란. 자꾸 제 가시. 장난. 아니 예. 웃음 너무 예뻐서 질투 나가지고. 제 웃음에 꽂히셨나요? 꽂혔어. 예. 너무 이게 미소가 감사합니다.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예. 예. 아, 뭐 팬분들도 그렇죠. 굉장히 또 저희를 또 단체로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 괜찮아요. 인피밤 뭐 와, 다시 보고 싶다 하면서 단체로도 굉장히 만나보고 싶어 하시는데. 네, 그렇죠. 댓글에. 네. 정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죠. 예. 너무 많은데요. 여기 네. 댓글이 보니까 그래서 다들 예. 이걸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죠. 아, 얘기해야 되나? 벌써? 하지 말자. 아, 근데 안 하겠어. 해주세요 그냥. 그냥 기대해 주세요. 아 그래요? 아 우리가 뱉자. 그냥 뱉어요. 뱉어요. 왜냐면 우리 팬분도 알아야지. 지금 며칠인데? 지금 약간 오늘 10 며칠이거든요. 오늘이 이거를 14일이에요. 화요일. 아, 미리 하자.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 그래요? 네 해요. 오늘? 오현 씨 해주세요. 공개해? 뱉습니다 그냥. 뱉어요. 인생 네, 뱉는 거야. 12월 31일 네. 인피니트와 함께합니다. 오! 미리 네 예고편. 와. 예. 네네네. 저희 5명 멤버와 함께 또 네, 할 수 있으니까 네. 한 분은 군대에 계셔서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마음만 같이 하는 31일 걸로. 날 네, 약속 잡지 말아주세요. 절대 잡으시면 안 돼요. 분량 저희가 충분히 뽑아내겠습니다. 네, 충분히 네. 뽑아내고 카운트다운도 할 거잖아요. 카운트다운도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야, 이거 하니까 그 생각나요. 저희 네. 팬미팅이랑 항상 무한대시피 할 때 카운트다운 해가지고 1월 1일에 네. 같이 맞았잖아요. 인스피릿이랑. 네. 이게 그게 된다니까. 맞아요. 근데 올해는 또 더 좀 재밌고 더 좋은 게 몸베베분들도 함께 하잖아요. 함께 합니다. 그래서 너무 또 좋은 것 같아요. 그 인피니트 멤버분들도 함께 하니까 네. 네, 기다려주시고 너무 좋습니다. 예, 제가 뭐
네. 열심히 노력했죠. 우현 씨가 또 네.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들하고 네. 진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댓글 다 울고 난리 났어. 네. 여러분들 미치겠다고. 기대해주세요. 31일 날. 네.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믿으세요. 댓글 봐봐. 울고 난리 났어. 사랑하는 본방사수 가기래. 네. 무조건 막 다 울어요. 네. 이렇게 했는데 인피니트 네. 멤버들 갑자기 스케줄이 생겨. 아니요. 제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맞아. 우리 친밀동무 할 것도 형이 네.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스페셜, 다 오실 거예요. 스페셜 게스트로 함께하니까 여러분들 네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그때는 또 저희가 뭐 소소하게 정말 재밌는 이야기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것들도 같이 소통하면서 거의 뭐 예 하루 종일까지는 아니고 아니에요. 예 네네. 거의 뭐 특집으로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니까 아 인피니티 특집 너무 좋다. 네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우리가 네네. 심야 아이돌 하는 거 몬베베 분들도 계속 많이 들어주시고 또 계시잖아요. 의리입니다. 의리 감사합니다 몬베베 분들. 아 너무 짠. 감사해요. 몬베베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몬베베 분들도 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죠. 예 그래서 또 깜짝 선물을 네. 준비했다면서요. 깜짝 선물 있어요. 네. 기현 씨랑 IM 씨가 미국에서 음성 메시지를 야. 깜짝 보내왔다고 합니다. 야 미국에서요? 네. 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들어볼까요? 예.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스 몬스타엑스 기현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 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LA에서 새로운 앨범 프로모션을 마치고 지금 필라델피아에 와서 첫 공연을 성황리에 끝냈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에 공연해서 너무 좋습니다. 좋은데 한국에 있는 몬베 분들은 우리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그리워하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선배님들이 채워주고 계신다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 돌아갈 때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네, 몬베베 많이 보고 싶고 한눈 팔지 마세요. 저희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기현 씨, IM 씨. 아, 저희가 몬베베 분들이랑 정말 잘 놀고 있겠습니다. 너무 잘 놀고 있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인스피릿이랑도 몬베베 분들이랑도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정말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그게 마세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예. 네. 기현 씨, 마세요. IM 씨,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기현 씨, IM 씨.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요. 저희가 잘 놀고 있겠습니다. 네. 댓글에도 또 울고 난리 났어. 아, 난리 보고 났습니다. 싶다. 댓글 올라온 속도 이거 맞아요? 장난 아니에요. 야, 장난 아닙니다. 뭐 읽지도 못하겠어요. 진짜 보고 싶어. 막 야. 힘내요. 너무 좋아요. 나중에 네 명에서도 하는 거 보고 싶다는 댓글도 있고. 네네. 네 명이서도요. 네네. 나중에 한번 또 초대해 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네. 끝나고도 한번 또 놀러 와서. 네, 네. 같이 한번 빛내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아이돌을. 심의 아이돌을 또 빛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스피리 분들은 또 오늘 어떻게 또 보내셨는지 사연을 한번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먼저 혜인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부터 시험이었는데 과학시험에서 실수해서 한 문제 틀려버렸지 뭐예요. 너무 속상한데 내일은 수학이라 또 공부해야 해요. 오빠들이 응원 한마디 해주시면 힘내서 잘할 거예요. 항상 사랑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네요. 혜인 씨가. 귀엽다. 아이고 실수해서 한 문제를 틀려버렸지 뭐예요 라고 아주. 한 문제면 엄청 잘 거의 만점 아니에요? 거의 만점이죠. 네, 진짜 잘 본 건데. 한 문제면 정말 실수예요. 실수한 거잖아 진짜. 이건 진짜 네. 실수인 것 같아요. 아 100점 맞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점이 아쉽다. 야, 야 너무 잘하신다. 부럽다. 혜인 씨.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그쳐요? 경고, 아니 경고 나올 뻔했어요. 경고 나올 뻔했어요. 근데 그치까지는 안 했어요. 그까지 했어요. 경고 나올 뻔했어요. 괜찮죠? 예. 이 정도 괜찮죠? 영혼 없이 그냥 그쵸 나올 뻔했어요. 그쵸 나올 뻔했는데 나 안 했어. 예. 참았어. 예. 오케이, 그쵸라뇨. 오케이. 아니죠. 저도 다 맞을 수도 있잖아요. 성적. 아유 알죠. 우연 씨. 무시해요? 아 무시 안 해요. 왜냐면 우연 씨 보면 지금 안경부터가 예. 되게 모범생 같아요. 에. 모범생 같고 뭔가 말 안 되는 그 만두 있잖아요. 볼 만두. 말 안 듣는 볼만두가 뭐예요? 그런 만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내가 그 만두를 먹어봤어요. 그게 나야, 라룸빠, 두비두바. 그게 나무. 예. 네, 그러면 다음 거 제가 한번 또 읽어볼게요. 아, 기특하다, 근데. 기특해요, 진짜. 그럼 혜인 씨한테 선물 하나 주세요. 맞아요. 네. 선물 하나 드려야지. 혜인 씨한테 블랙 앵거스 스테이크 피자 쏘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빠라밤빰빰 피자 갑니다. 피자 가고요. 네. 그럼 이쯤에서 제가 또 한번 예. 사연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소개해주세요. 네, 인천사 인스피리 빠바밤님께서 인천사는 인스피리시죠. 인천사는 인천사시는구나. 네. 네, 11년 차 인스피리시자 인피니트의 데뷔 팬입니다. 와 찐이다. 대박이다. 네. 그때 저 12살이었는데 어느덧 23살이 되었어요. 와.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꿈꾸고 있고 얼마 전 자격증 시험을 봤는데 뭔가 합격 못할 것 같은 불안함이 밀려와서 조금 힘든 요즘입니다. 그래도 심야 아이돌에서 매일 오빠들 볼 수 있는 게 큰 위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응원 좀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저의 10대와 20대를 책임져주고 있는 제 평생의 동반자 우리 우연 오빠, 성종 오빠 정말 항상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저 왜 눈물이 날 것 같죠? 네, 인천 사는 우리 인스피리 빠바밤님. 네, 눈시울이 네. 붉어질 것 같습니다. 맞아. 정말 네. 12살이었는데 어느덧 23살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실감하게 된다. 눈시울이 붉어진다. 형은 또 30, 30대잖아. 아니, 무슨 소리 하는 중반 거예요? 중반 아니에요? 저 18살인데. 18살이에요? 예. 그럼 나 몇 살? 15살인가? 예? 나 15살이네. 무슨 소리예요? 저 18살이에요. 29이잖아요. 이러기예요? 예, 죄송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죄송합니다. 예, 아, 근데 진짜 데뷔 찐팬이세요. 우리 진짜 아. 인천 사는 인스피리 너무 감사해요. 너무 예. 감사하고 10대, 20대를 저희가 책임져드리고 있는데 네. 30대, 40대도 책임질게요. 책임질게요. 우리만 믿고 따라와요. 아, 진짜. 진짜 우리만 믿으면 네. 돼. 아, 이러기 싫었는데. 나도 싫은데. 한번 오빠가 책임져 볼게. 우리 오빠들 책임질게. 그럼 30대도 한번 책임져 보자. 아, 30대 가자. 가자. 가봅시다. 함께 예. 가보자. 함께 가자. 네네네네네. 네. 오케이 오케이. 네네는 가사 언제? 뒤에 가사 알아요? 함께하자. 함께하자 아니에요. 뭐지? 평생 가자인가? 진짜. 뭐예요? 믿고 가자. 믿고 가자. 늘 곁에 있을게. 함께. 함께 라면 자. 자 그러면 우리 이분께도 한번 찐팬이니까 네. 선물 하나 드릴까요? 아니, 응원 좀 해주세요, 성종 씨가. 네, 그럼 제가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네, 우리 10대, 20대 같이 책임져 주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30대, 40대, 50대까지 저희가 책임질 테니까 힘들어하지 말고 인천에서 항상 우리 오빠들 생각하면서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천사는 인스피릿 화이팅. 네, 빠라빠빠에게도. 아, 네. 블랙 앵거스 스테이크 피자. 아, 좋아요. 바로 피자. 쏩니다. 쏩니다. 빵이야. 레고. 야, 네, 그럼 다음 사연 읽어 드릴게요. 네, 읽어 주세요. 자, 째 님이 보셨어요. 째. 째 님께서? 네. 째. 아이디 좀 특이하네요. 특이하다. 한 글자. 째. 째. 네. 뭘 째? 저는 4살 공주님과 이제 갓 200일이 된 왕자님을 키우는 아이 둘 엄마 인스피릿이에요. 요즘 밤마다 두 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사실은 아이들이 아무리 예뻐도 육아를 하다 보면 일상에 지칠 때가 많거든요. 그쵸. 아, 근데 심들로 인해 엄청나게 큰 힘과 에너지를 받고 있어요. 10시 전에 후다닥 애들 재우고 심들 보는 한 시간이 저만의 힐링 타임이랍니다. 와우. 문자 읽으실진 모르겠지만 두 분의 목소리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인스피릿의 하루 끝에 큰 위로가 된다는 거 이 말 꼭 전하고 싶었어요. 오늘도 두 분의 진솔하고 유쾌한 이야기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쨔님. 쨔님. 네, 야, 아이 둘 또 어머님이신데. 네, 어머님이신데. 야. 진짜 아이돌 키우려면 정말 많은 또 힘이 육아가 제일 힘들대요. 필요합니다. 예, 일하는 것보다 정말, 네. 육아가 진짜 고되다고 해요. 예, 진짜 예. 아, 대한민국의 어머님들에게 박수 한번. 박수 진짜 이 자리 비워서 예. 우리 엄마 우리 우연 씨 엄마도 박수. 예, 진짜 저희 잘 키워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진짜 위로가 돼요. 이런 사연 또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예. 200일이 되는 왕자님과. 그리고 4살 공주님과 함께 드실 수 있는 피자 쏩니다. 피자 나갑니다. 네, 블랙 앵거스 스테이크 피자 쏩니다. 쏩니다. 또 빵이야. 쏠게요. 이제 그거 없으니까 요번까지만 드시고 딴거 드리는 걸로. 아, 왜냐면 너무 남발해서. 아, 재고가 다 네, 떨어졌대요. 떨어서 치킨도 시키면 되니까. 예, 그럼 다른 걸로 갈게요. 네, 죄송합니다. 다른 걸로 하나 그러면은 뭐 해드릴까요? 교촌 네. 오리지널 퐁듀 치즈로 쏩니다. 쏩니다. 아, 어머님이시니까 제가 네. 양손으로 쏩니다. 양손으로. 빵이야. 빵이야. 예. 저도 쏘야죠. 빵이야. 네, 네. 좋습니다. 제가 다음 사연 또 읽어볼까요? 네네. 미래의 와이프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네네. 당신들과 팬과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으니 각오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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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각오해라. 결혼 약속. 경고장입니다. 경고장입니다. 예. 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사연이 아니에요. 사연이 아니에요. 이건 경고장. 경고장이잖아. 각오하겠습니다. 하는 걸로. 저도 하겠습니다. 그래, 결심했어. 가자. 야, 결혼 가보자. 그래, 둘 다 경고. 둘 다 경고. 소울이 없어, 우리. 아, 아 경고. 둘 다 경고. 아, 이거 반짝반짝 어제처럼 약간 좀 좋은데, 이게 예. 안 되네요. 예, 그러니까요. 예. 경고, 나무 성종 경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 결혼할 수 있죠. 있죠. 근데 사실, 예. 아, 근데 사실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은, 결혼은 네. 사실 이게 쉽진 않잖아요. 쉽진 않지만, 예. 팬분이랑 결혼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결혼할 수 있죠. 있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맞아. 사랑은 그냥, 운명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결혼할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거부해요? 아니요. 저는 달라요. 뭔데요? 아이돌은 결혼할 수 없어요. 예? 아이돌이잖아요.
결혼하면 안 되지. 여기 어디 돌멩이 없나? 아, 제가 아이돌인데. 아이돌 결혼하지 않습니다. 아이돌이거든요, 이게. 아이돌이에요? 네. 여기 아이돌. 네, 이게 아이돌이에요. 아, 진짜? 나도 돌 만만치 않은데. 보이죠? 나 뼈 양손 꽉 쥐었습니다. 아, 진짜? 이거 한 번. 일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장난이고요. 네, 네. 사실 근데 저는 결혼, 아직 우리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아, 운삼이시에요, 네. 저는. 그죠. 아, 뭐, 네. 지금 당장 아닐 수도 있지만 언제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맞아, 그게 사실 운명이란 건 사랑은 모르죠.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인스피릿 중에도 결혼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럼요. 많이 축하해 주실 거예요. 네. 근데 네. 전 지금 당장은 아니라 생각해요. 지금 당장은 아니다. 아니다. 네. 그리고 향후 더 시간이 필요하다. 네네. 그리고 나는 아이돌은 결혼하지 않는다 생각을 한다. 네. 생각합니다. 아이돌 비혼주의자세요? 비혼주의자고 저는 사실 뭐 비혼주의자가 나중에 결혼하시면 아닌데. 어떻게 이거 수습하시려고 하세요? 그러면 뭐 엎드려 받쳐야죠. 엎드려 받쳐야죠. 아, 극단적이신. 어, 엎드려 받쳐서 우리 인스피리트 네. 듣고서 엉덩이 맞아야지. 예, 엉덩이로. 오케이, 오케이. 네, 혼나야죠 그러면. 예, 단호하시네. 네. 단호하죠.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어, 이분께도 그래도 결혼 이렇게 또 보내주셨으니까 경고장 보내주셨으니까 좀 간단한 걸로 마실 걸로 좀 차가운 거 드시면서 식히라고. 예. 네. 뭘 시켜요? 거. 그러니까 이제 열 식히려고. 저희가 그러면은 안 된다 했으니까. 띠드버거 세트 가겠습니다. 띠드버거. 띠드버거. 띠드버거 세트. 쏩니다. 아, 쏩니다. 빵이야. 오늘 안경 썼다고 겁나 사극 날리시네요. 예, 빵이야. 오늘 남무형입니다. 남무형. 빵이야. 빵이야. 전 사장입니다. 빵이야. 저는 야, 백발백중인데. 나는 사장이다. 사장. 너 이거 모르지? 뭐야? 야, 백발백중인데. 빵. 그게 뭐야? 그럼 발연기가 있어? 아, 경고. 경고래. 아, 아, 죄송합니다. 날지 말래. 봐봐. 경고. 사죄. 봐봐. 다 봐봐. 저 다 보세요. 사죄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죠. 봐봐요. 태양이 왜 알죠? 예. 자, 여기서 송중기 씨. 나 송중기 씨처럼 어? 하얗잖아. 이중기 씨 아니세요? 이중기 네, 씨. 이중기 씨. 자, 쏩니다. 축축. 팡. 야, 송중기 씨가 이거 보시면 예, 경고. 경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시청자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 네, 아, 저희가 못 볼 걸 보여드렸네요. 못 볼 걸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네. 약간 푸릇푸릇한 거 보여줬어요. 제가 아까 했던 네. 거는 그날들이라는 뮤지컬에서 아 알죠. 남무형이 이런 곡을 썼잖아요. 이런 곡을 썼어요. 썼고 이제 흰색 셔츠, 검은색 방탄 조끼. 검은색인데요? 알죠. 검은색 조끼. 네. 맞잖아. 진짜. 네, 아는 척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요즘에 이제 다이어트를 한 건 아니지만 살이 네. 좀 빠지면서 네. 제가 좀 기억력 감퇴됐어요. 아, 감퇴됐어요. 그거 좀 인정 바라고요. 네. 네, 이해 바라고. 알겠습니다. 자, 네. 안녕 우연님께서 이런 사연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뭐죠? 우연 오빠가 소집 해제하고 팬의 부모님과 만나는 유튜브 콘텐츠 찍는 거 저희 어머니와 같이 봤어요. 라고. 오빠가 어른들에게 굉장히 예의 바르고 팬들을 정말 사랑하는 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우연 오빠가 상견례 프리패스 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 사위 하니 사위니까 잘 기억해 놓으라고 했답니다. 네.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네네. 안녕 우연님께서. 안녕 우연님께서. 네, 제가 부모님과 만나는 유튜브 콘텐츠를 또 찍었었어요. 봤어요. 네. 맞아, 나 봤다. 아, 진짜 색다롭더라고요. 색다롭죠. 팬인데 네. 모르고 찾아간 거잖아. 팬들 모르는 거잖아. 그 팬 한 분은. 에? 알고 가는 거야? 아니, 아는 척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 아니. 제가 좀 설명할게요. 아, 저 얘기해 주세요. 가만 계세요. 아, 저 가만히 있을게. 형 씨. 한번 들어보자. 오늘 가만 계세요. 한번 내가 얼마나 설명 잘하는지 들어보자. 예, 예. 설명해 주세요. 아니, 그냥 어머님을 먼저 만나 뵙고 네네. 어머님께서 네네. 이제 따님이 굉장히 오래된 또 팬분이세요. 아, 따님이. 네, 굉장히 오래된 팬분이시고 네. 또 유튜브 영상도 굉장히 잘 편집하시는 분이에요. 네네. 네, 저도 알고 계신 알죠, 알죠. 알고 있는 그런 분인데 어머님도 만나 뵙는데 직접 또 팬분의 어머님 만난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없죠. 진짜 그건 쉽지 않는 예, 일이죠. 그래서 네. 어머님과 정말 친한 정말 친구처럼 대화를 네. 또 이렇게 살짝 나눴는데 아, 어머님께서 그랬구나. 정말 네. 신세대시더라고요. 어, 그래요? 예. 제가 하는 얘기 다 정말 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 예. 그런 부모님 없으신데 그런 어머님 진짜요. 저를 또 예,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사위 마냥 예 제가 팬 됐어요. 그래서 진짜 아. 어머님이 팬이 됐습니다. 정말로 그 어머니도 우연 씨 보고 아마 우연 씨 팬 더 됐을 거야. 아. 최애가만 우연 씨가 됐을 거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진짜로 내가 어머님이 이 방송 보실지 모르시겠지만 보시겠죠. 예. 보고 계신다면 네네. 어머님께 쏘겠습니다. 하나 쏘주세요. 빵이야. 아, 그거 쏘게? 아, 어머님께는 못 쏘죠. 아, 못 쏘죠. 사랑의 총을 쏜다. 사랑의 총을. 아, 그걸로? 오케이. 빵이야. 빵이야. 네. 경고. 예. 경고. 아, 왜요? 아니, 우연 씨 곡이 되게 예쁘네요. 네. 아니, 안녕 우연님에게 쏘겠습니다. 안녕 우연님께 한번 쏴주세요. 네, 안녕 우연님께 슈비버거 세트 쏩니다. 아. 빵이야. 오늘 많이 나갑니다. 오늘 많이 나가요. 오늘 후에. 푸짐합니다. 오늘 제가 거덜 내겠습니다. 심야 아이돌 예. 한번. 오늘 푸짐하게 네, 쏩니다. 푸짐하게 쏩니다. 예. 자, 거덜 냅니다. 빵이야.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거덜 내자. 예, 저희가 오늘 아까 또 예, 아주 예고장을 하나 던졌잖아요. 던졌잖아요. 예, 네, 12월 31일.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라고 네, 했으니까 아낌없이 오늘 쏘겠습니다. 네, 총을 몇 쏘냐고 적고 하네요. 죄송해요. 여기 댓글에 진짜 있었어. 예, 죄송해요. 네. 네, 오늘 경고방송이라는 얘기도 있고 네. 네, 이쯤에서 그럼 제가 또 한 사연 또 읽어볼게요. 네네. 당신들의 여자친구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밤 10시만 되면 심돌 봐야 해서 일찍 귀가하는 새날의 어른이가 됐어요. 어른이가 됐다고 합니다. 네네. 네, 친구들이 왜 그렇게 일찍 가냐고 물으면 남자친구 만나러 간다고 합니다. 맞지 자기들아? 라고 하셔서요. 맞아 자기야. 맞아 맞아. 맞잖아. 경고. 경고. 진짜 경고. 진짜 왜? 왜? 아, 왜? 왜? 야 진짜 경고. 왜 나 진짜 세상 각이다 이 정도. 세상 각이야? 어떡하냐? 아, 안 되는데. 우리 야. 10번 늘립시다. 예? 10번 늘립시다. 늘릴까요? 예, 10번 되면은 나가는 걸로. 진짜 나가는 걸로. 혼자 호스트하는 걸로. 아유 어딜 나가요. 그런 게 어딨어. 그치? 그러면 안 되죠. 장난이지. 같이 해야죠. 맞아요. 네 그래도. 우리는 없으면 안 되지. 한 명만 네.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10시만 되면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 여자친구, 아, 남자친구, 예. 네. 라고 보내주셨어요. 당신들이 여자친구님께서. 맞아요. 우리 근데 사실 남자친구 맞죠? 우리가 지켜주고 있잖아요, 인스피리스. 그니까요. 예. 네. 우리 자기가 또 모니터를 해주고 있으니까, 자기. 자기. 자기야. 경고. 경고. 사인 날려줘요. 경고. 이거 진짜 경고. 이거 너무 아니었다. 자기님. 심하다. 자기님 나 진짜 그렇게 하면 쏠 거야. 내가 쏜다. 자기야 보고 있어? 제가 쏜다. 자기야 보고 있어? 내 자기 보고 있어? 우리 또 10시에 네. 함께하네. 맞아요. 당신들 여자친구 진짜 내 손 잡아. 내 손도 있어. 우연이 형 손 잡아. 우리 손 잡고 같이 보자. 강강술래 하자. 갑자기 강강술래요. 그냥 손에 손 잡고 가 있으니까 네. 네.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네. 만나보기 전에 뭐 당신들이 여자친구 얘기 뭐 하나 쏠까요? 하나 쏘시죠. 네, 하나 쏘는 걸 합시다. 예. 그러면 우현 씨가 뭐 햄버거 드립이 하나? 좋았으니까 예. 드립 커피 쏠게요. 맥도날드에서 드립 커피. 드립 커피 드시면서 드립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드립 커피 미디엄 사이즈로 갑니다. 드립 커피. 네. 감사합니다. 자, 깨플 하얀 후드 남현 레전드리. 오, 나영 남현 레전드리. 라는 또 닉네임 분. 아, 저는 깨알 플레이어를 보고 입덕한 10년 차 인스피릿이에요. 인피니트 리얼리티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깨알 플레이어 서열왕 예, 디즈니 쇼타임 몇 번씩 돌려봤습니다. 이제는 어느 타이밍에 어떤 말이 나올지까지도 외워버렸어요. 와 이거는 진짜다. 야 진짜 찐이다. 어느 타이밍에 어떤 말이 나올지를 알고 있어요. 인피니트 이런 리얼리티 소소하게라도 볼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또 와, 보내주셨습니다. 예. 대박. 이분도 진짜 찐팬이네요. 아 진짜 찐이네요. 깨알 플레이어부터 좋아했으니까 네. 진짜 오래되셨네요. 진짜 오래 9년은 됐겠네요. 그러니까요. 와 너무나 감사하고. 네. 어떤 말이 나올지까지도 다 알고 계신데요. 그러니까요. 이건 진짜 우리의 한 명 한 멤버를 다 최애고 전체 팬이고 또 우연 씨가 또 최애잖아요. 그러니까 속속이 다 알고 있는 거야. 우연이가 이런 표정이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멘트가 나오겠구나. 아까 있잖아. 드립력 좋다고 드립커피 날렸잖아. 그것도 야. 알고 계셨을 거야. 야. 이분은.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깨풀의 하얀 우드. 와 생각나네요. 아 하얀 우드. 이게 나시였거든요. 아 뭔지 기억나. 거기에 성난 제 팔뚝이 아 하고 생얼에 맞아 악세사리. 반바지 입자 생얼은 아니었어요. 생얼 아 헤어메이크 돼 있었죠. 네. 맞아요. 그때 아이사탕 있었나? 아니 없었어. 그때 되게 말랐어요. 맞아 말랐고 네. 아 기억난다. 여기 11년도인가? 맞아 근육형 막 이렇게 있고 11년도 네. 맞아요. 11년도인가? BTD 할 땐가 나이팅 소버 할 땐 거. 아 나이팅 소버 때예요. 아 리얼리티 갑자기 때. 얘기하니까 리얼리티 하고 싶네요. 진짜. 아 그럼 재밌는데. 소정 씨는 재미없잖아. 나 재밌잖아. 나 때문에 재밌었잖아. 언제요? 형 근데 나 없으면 안 돼. 언제요? 깨알 플레이 쇼타임 뭐 예. 디스지 인피니트 예. 그다음에 우리 마지막에 했던 게 쇼타임이었죠? 아 맞아요. 예, 그거 다 저희서 재밌잖아요. 아, 예. 우리 티키타가 재밌으니까. 아 맞죠. 예, 가, 예. 다 같이 써야죠. 예. 근데 진짜 하나 또 인피니트 이름 걸고 하나 했으면 좋겠네요. 야 예. 여기서 나오네요. 식초 바나나 레전드리라고. 아 맞아. 식초 예. 바나나. 성년 씨가 또 저희를 놀렸던. 예. 그리고서 예. 본인이 먹었잖아. 아, 저도 먹었어요. 그거. 우현 씨 먹고 난 안 먹었어. 와 진짜 아, 최악이었어. 최악. 아 맞아. 완전 저 식초 진짜 많이 들어간 거 먹었거든요. 맞아 맞아. 그때 제 표정이 말해줄 겁니다. 진짜 아마. 표정하고 예. 바로 뱉으러 가셨잖아 싱크대에다가. 바로 뱉었어요 싱크대 진짜. 맞아요. 저도 먹었어요 그때 막 이러면서. 아 맞아요. 그때 아 근데 그때 한 10대 때였는데 아련하다. 저도 그때 저도 그때 어렸어. 저도 그때 20대 초반 21. 20일이었어 20일. 20일이었어요. 예, 21살. 21. 예. 그랬구나. 영어 잘하시네요. 아 잘하죠. 요즘 영어학원 좀 다녀야 되는데 네. 다니진 않는데 영어 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 네 다음 사연은 읽었고 이분께도 하나 뭐 싸드릴까요? 네네. 여기 선물 하나 드릴까요? 어떤 거 드릴까요? 또 남은 레전드할게. 그러면은 바닐라 썬데이 아이스크림 쏩니다. 아 썬데이 아이스크림 좋죠. 아이스크림 먹고 싶네요. 얼죽 아. 네. 얼어 죽어도 아이스크림. 네 얼어 죽어도 아이스크림. 네. 쏘겠습니다. 쏩니다. 쭉쭉 차.
오케이. 네, 사실 오늘 우리끼리 있으니까 노래는 인피니트 노래를 다 들을 건데요. 네네. 인피니트 노래를 맛집 선곡을 아마 준비해봤습니다. 네네. 그리고 약간 키워드가 있어요. 네. 비장함이에요. 비장함. 비장함. 우리 비장하잖아, 인피니트 하면은. 그래서 들은 뭔가 마음 비장해지는 그런 노래들을 같이 한번 들어볼 건데요. 네네. 이쯤에서 비장하면은 이 곡이죠. 어떤 거죠? 이 곡이죠. 어떤 모르세요? 거? 몰라요. 이 곡이죠. 일단 이 노래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필소벳 듣고 올게요. 야오. 오랜만. 아 제일. 뚱뚱땅땅뚜루루. 안무 기억나요? 알죠. 이때 뭐 딱 이때 딱 있어요. 이제 아마 우 명승 먼저야. 지나가 그 눈빛 목걸로 할게 안목걸로 할게 날 모른 척해줘 흔들리는 내 맘 무너지기 전에 한 번 일 두 번 일 세 번 일돼버린 우연이제 우연이제? 우연 같아 마지막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자꾸 보고 싶어 갖고 싶어 너를 보면 마음이 아파 Can never be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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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이제 내 파트 내 파트 꿈 속에서 난 너를 안고서 사랑한다는 하트 말을 해 뚝뚝 떨어지는 눈물 툭툭 떨어대는 내 맘 너의 맘만 갈 수 있게 해 이제 가만히 내게 안 그만 돼 아니라고 아니라고 너를 피했지만 그 남자가 돼버린 날 원하고 있어 아 이거구나 내게 너무 소중한데 내 곁에 나의 친구도 왜 하필 네가 전부 가진 거니 꿈꿔온 모든 것은 다 너를 보면 눈물이 나 너를 갖지 못해 너를 갖고 싶어 이 노래 좋아, 소중히 너무 좋아하죠 I need you, want you back 멈춰 피하는 것도 다 엉켜 상처 기억을 삼켜 I need you, feel so bad 뭐 이런 거였던 거 같아 맞아, 그 있어 이제 너무 소중한데 네가 그 누구보다 더 난 지금 너에게로 가고 있어 전부 다 내려놓고서 나오죠. 새 파트 팬분들. I need you, I want you, I love you, feel so bad, feel so bad. I need you, I want you, I love you, feel so bad, bad. I need you, I want you, I love you, feel so bad. 야. 인피니트 우현 성종의 심야 아이돌. 아 진짜 오랜만이네요. 너무 좋네요. 예, 이거 예전에 콘서트 때였죠? 네, 기억나요. 예. 팬분들이 너무 좋아했고 사실 이 거는 이 파트는 팬분들이 성종 파트 되게 최애로 했었어요, 사실. 아, 진짜요? 아까 있잖아. I need you. 네. I want you. I love you, feel so bad, feel so bad. 네. 이 파트 되게 좋아하셨어요. 아니에요, 네. 이 파트예요. 아, 불러보세요. 네? 놀랬지? 경고, 준비 안 되면 경고. 하이. 준비 안 된 아이돌 안 돼. 아니요, 잠깐 장난 알죠, 알죠? 아, 아까 불러드렸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라이브 잘하시죠. 제 파트가 또 최애였죠. 진짜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사실 제가 I need you, I feel so bad, feel so bad 하고 다 한 다음에 I need you, feel so Feel so bad. 어, 그 파트가 너무 좋아.
섹시하잖아요. 네, 섹시하고 뭔가 이제 예, 느끼고 다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요런, 저는 그게 좀 최애입니다. 예, 최애 엔딩. 최애죠. 어, 예, 댓글 난리 났어요. 아닙니다. 목소리 좋다고. 너무 예뻐요. 네. 예. 어, 성정이 어, 그 파트 너무 좋다고. 좋다. 그죠. 예. 라이브 너무 잘한다고 얘기하네요. 야, 네. 너무 좋다고 지금 난립니다. 진짜. 네. 크리스 오펫은 성종이지. 오, 진짜 맞아. 있네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 파트 아까 들렸잖아. I need you, I want you. 이게 아직도 난 똑같아요. 어, 노래 잘하시네요. Feel so bad, feel so bad. 와, 이 노래랑 I need 똑같다. I love you, I feel so, feel so bad. 어, 잘하네요. 네. 예. 노래 가면 가면 갈수록 늘죠. 더해줘요. 더해줘요? 예. 계속해봐요. 다른 노래도. 또 뭐 있지? 우리 노래 중 뭐 할까? 옛날 노래 중. 옛날 노래 뭘까, 뭐 있을까요? 옛날 노래 중에 네, 어, 어 뭐가 있지? 생각나? 틱톡. 아, 틱톡 뭐가 있지 내가? 틱톡 노래 어떻게 되지 근데? 틱, 아, 틱톡 미쳐간다 charming eye 쓴쳐문다 심장 깜깜이 넘는 합니다. 네가 뭐라 해도 뭐 안 돼, 안 돼. 누가 뭐 해도 안 된다고요? 가사를 모르겠어. 아니 네, 네. 이게 최애 파트였어요. 동우 씨 파트가. 맞아요. 네. 틱톡은 살짝 한번 듣고 갈까요 그러면? 어, 한번 들어볼까요? 네, 준비됐나요? 틱톡 한번 들어볼까? 틱톡 한번 틀어주시면 네. 네. 저희 라이브 바로. 어 라이브. 어 라이브죠. 야 우리 파트 불립시다. 와. 빰빰빰빰 이런 게 서툴러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이거잖아 띄없는 얘기만 하고 있는 나를 봐 여기 내가 할게 떠나지 말아달라고 뻔한 말뿐 못하고 하루부터 자꾸 안 되는 내 모습 미안하지 어, 나 아무 생각 안 다시 한 번 더 말 해봐 다시 말해봐 아주 가라고 네가 내 눈을 잃고 있다면 이럴 수 없어 다시 한 번 더 너 해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 함부로 끝을 말하지 마 내 심장을 멈추지는 마 표정 너의 행동 너의 눈빛 그 모든 걸 날 떠났지만 나의 말투 나의 말투 나의 행동 나의 행동 나의 습관까지도 전부 네가 녹아있는데 와 기억을 옛날 생각난다 진짜 명곡이다 야, 근데 센스 있게 제작진님들께서 또 라이브 버전 들어주셨어요 라이브 버전 예. 콘서트 온 줄 알았잖아 야 이거 예전에 그 TVN 쇼쇼쇼에서 어 기억나 TVN 쇼쇼쇼 예. 아 그 버전인가요? 맞, 어? 아 이거 콘서트 버전이죠 콘서트 버전인데 네. 사실 첫 무대가 TVN 쇼쇼쇼였어요 근데 이름부터 쇼쇼쇼래 쇼쇼쇼 진짜 쇼였어요 저희가 맞아 그때 예. TVN에서 처음으로 음악방송 런칭을 했었는데 아 이 안무였다 네 이 안무였죠 다시 한 번만 더 해봐 다시 말해봐 아주 가라고 와 기억난다 아, 기억나 와 네. 이거다 맞아 진짜 아, 빨리 하고 싶다 야 이거 진짜 좋아했어요 팬분들께서 진짜 너무 예. 좋죠 난리입니다. 와 났어. 센스 장난 아니다 작가님들 센스하면서 네. 여기 댓글에 난리예요. 난리 나. 라이브 버전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야 이렇게 막 뭐 댓글로도 엄청 많이 보내주고 댓글이 계십니다. 댓글이 진짜 빨리 올라가요. 너무 좋아가지고. 쇼쇼쇼 야 대박이었지. 동호 네. 파트 야 아 동호 파트 아직 안 나왔는데 이러면서 네. 야 아, 동호 파트. 맞아. 네 여러분들 또 아, 네네. 예, 라이브 버전 또 있으니까 음악 들어보세요. 예, 사이트 와서 또 들으실 수 있으니까 네. 이참에 한번 다시 찾아가서 들으시는 네. 것도. 나쁘지 않다. 추천해드립니다. 네, 추천해드립니다. 추천. 네. 자, 우현 씨.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사연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가좌기 돼주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빠들 혹시 깻잎 논쟁 들어보셨나요? 어. 나랑 애인이랑 내 친구랑 셋이서 밥 먹고 있는데 내 친구가 서로 붙어있는 깻잎을 낮장으로 못 떼고 있을 때 내 애인이 내 친구가 깻잎을 뗄 수 있도록 젓가락으로 눌러주는 거 상관없다 아니면 기분이 나쁘다 현 호스트 쫑 호스트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항상 감기 조심하고 사랑해요 라고 네 어 맞아 요즘 이 깻잎 전쟁 난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거야 우현 씨가 제 여자친구예요 우현 씨가 여자친구인데 그 우현 씨의 여자친구 내 여자친구지만 네네. 친구가 있어 네네. 근데 얘 깻잎 있어 밥 먹으러 왔는데 네. 근데 그 친구 깻잎 어때? 현 씨 근데 저도 네. 이해했는데요 이해했어? 정말 죄송하지만 다시 내가 말은 한 번 더 이해하려고 예. 아 예. 이해 안 되셨어요? 됐어요 예. 됐는데 내가 한 번 더 모르시는 분도 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의 친구 깻잎을 떼줄 수 있냐 떼줄 수 있냐 그건데 예. 가능하세요?
저는 아 근데 이게 여자친구의 친구 거를 떼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자친구는 싫어할 것 같은데 네. 사실 여자친구 때문이라면 떼주면 안 되는데 그냥 만약에 여자친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네. 떼줄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몸에 배어 있어서 이렇게 네. 그냥 자동으로 나가지는 거예요. 자동 나가서 김치도 네. 너무 길거나 이러면은 좀 이렇게 해서 네. 젓가락으로 이렇게 하거나 맞아 이렇게 누가 뭐 들고 찢어지면 뭐 누가 이거 뭐 들고 있으면은 맞아요. 괜히 잡아주고 싶어요 이게. 네네. 네. 아니 만약에 인스피릿이 나 궁금한 게 인스피릿이 네. 만약 다른 아이도 깻잎 떼어주는 건 좋아요 싫어요? 저는 싫죠. 싫죠. 아 싫어. 이거 싫은 게 정상이야. 예. 아 저는 싫죠. 나도 싫어. 다른 아이도 깻잎 떼주면 안 돼. 이제 네. 뭐 다른 아이돌분들 거 네네. 깻잎 떼준다. 전 진짜 화가 나요. 나도 화가 나지. 예. 나 그 깻잎 내가 그냥 다 먹을 거야. 손을 집어서. 아니 저는 그 젓가락으로 칠 거예요. 아 택. 예. 아 우현 씨 그거 잘하잖아. 이렇게. 우현 씨가 그거 잘해. 이렇게, 이렇게 젓가락 있잖아. 툭 치는 거 잘해요. 치는 거. 되게 가볍게. 잘하거든요. 가볍게 하는 거 잘해. 툭 쳐서 떨어뜨릴 거예요. 네, 예, 툭 쳐서. 아. 그거를 내가 냅다 그냥. 집어서 예. 바로 밥에 싸 먹죠. 맞아요. 하고 놀릴 거예요. 근데 진짜 나도 인스피릿 남들 이제 떼어준 거 안 돼. 다른 아이들 거 안 돼. 내가 다 떼어줄 거야. 진짜로. 왜? 경고. 왜? 영혼 있었는데. 경고 한번 울렸어. 아니야. 진짜 나 이거 진짜. 아, 진짜. 진짜 나 떼어주고 싶고. 아. 근데 그럼 우리는 아닌 거네. 싫은 거네. 예, 예, 예. 우리는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안 돼요. 씨랑 저는. 서로 안 돼요. 서로 안 돼요. 예,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건 안 됩니다. 저희 여러분. 논쟁은 요거예요. 예. 예. 이분한테도 뭐 하나 싸드릴까? 깻잎 없나? 아, 내 여자친구만 해야죠, 그러면. 그쵸. 내 여자친구만 해주고, 친구는 미안하지만. 아, 친구는. 아, 그냥 혼자 알아서, 떼는 걸로. 알아서 하는 걸로. 그리고 여자친구 떼주면 되잖아, 친구는. 맞아요. 그게 제일 약간 깔끔한 예, 예. 것 같아요. 예, 예. 싸움도 나니까. 맞아요. 네, 아주 좋고 한번 다음 사연 제가 넘어가 볼게요. 네. 성종 오빠 트리는 내 거라는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어느덧 설레기도 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네. 성종 오빠 혹시 몇 년 전에 V앱에서 트리 꾸민 거 기억하세요? 제가 그 트리 당첨자예요. 오. 네, 오빠가 꾸며준 트리 덕분에 매년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야.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 감사합니다. 오, 그걸 받으셨어요? 그 받으신 당첨자 분이시구나. 오, 그거 제가 야. 진짜 약간 엉망진창으로 하긴 했는데. 예, 좀 이쁘게 하지 그랬어요. 이쁘긴 했는데. 네. 그때 너무 재밌게 하고 싶은 거 혼자 하니까. 네네. 그래서 조금 막 크리스마스 쇼, 약간 트리 쇼를 했어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뭐 어떤 계획이 있어요, 성종 씨? 이번 계획은 아마도 우현 씨랑 네. 뭔가 하지 않을까. 네, 또 힌트 같이, 살짝 드릴게요. 예. 같이 뭐 둘이 뭐 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 심야 아이돌도 있습니다. 네, 심야 아이돌도 있고. 네. 심야 아이돌에서 재밌게 놀아야죠. 네네. 트리 만들고. 좋습니다. 트리 쇼 하고. 우현 씨는? 저는 성종 씨랑 놀아야죠. 놀아야죠. 같이 예. 우리들 놀면서 심야 아이돌이랑 민스피릿 몸베베 또 다양한 팬분들 노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네, 예, 가장 예. 좋죠. 이분께 하나 싸드릴게요. 예. 뭐 싸드려야 되나? 잠깐만요. 여기서. 저가, 제가, 네네. 어떤 거를 쏠 거죠? 네, 트리를 받았으니까. 트리를 또 받으셨으니까 다른 것도. 그럼 저는. 네. 아, 치킨 하나 쏘겠습니다. 치킨으로. 크리스피 플러스 콜라 1.5. 아, 치킨 먹고 자고 싶다. 네, 크리스피. BBQ 맛있대요. 야, 오늘 네. TMI지만 제가 오늘 저녁에 짜장면을 먹었거든요. 맞아요. 아까 자랑했잖아요. 짜장면 먹었다고. 내일 공연이 있는데 네. 집에 가서 또 치킨 또 먹고 싶네요. 아, 나 진짜 너무 배고파. 지금 꼬르륵 소리 날 것 같아. 아, 살찌고 싶다. 아, 진짜 저도 살찌고 싶다. 사실 팬분들이 저 살 빠졌다 되게 고민, 되게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살 좀 쪘거든요, 사실. 아, 우연히 귀여워요. 아, 4kg 정도 쪘어요. 근데 귀여워. 그게 더 보기 좋아. 약간 만두 같고 예. 귀여워. 진짜 귀여워. 그 뭐 칭찬인가요? 놀리는 건가요? 칭찬만 놀림만. 칭찬만은 좀 오글거리잖아. 뭐 헛웃음이 나옵니다. 아닙니다. 네. 여럿 나오네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거 받으셨다고 생각 이거 얘기하시니까 저 네. 옛날에 콘서트 때 제가 캠코더 이거 찍어가지고 그거 선물로 드렸거든요. 아 맞아. 콘서트 때. 네, 기억납니다. 제가 그 잭스키스 선배님들 커플이라는 곡 아, 그 부르면서 네. 이 캠코더 찍어가지고 그거를 팬분한테 드렸는데 직접 드렸는데. 맞아요. 그거 가지고 계신 분은 지금 뭐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궁금하네요. 사실 그거 얘기하니까 저 기억나는 게 우리 그때 네. 하얀 고백인가 뭐 할 때 마지막 곡 할 때 그 이제 뭐 차 같은 걸로 이동하면서 갔잖아요. 네네. 그때 무대 세트가 있었잖아요. 네네. 제가 그때 그 무대 세트를 부러뜨려서 드렸었어요. 아 세트를 왜 부러뜨렸어요? 왜냐 뭐라 주고 싶은 거야. 장미 다 아, 줬는데 예. 인형이 사탕이 다 떨어져서 사랑도 줬는데 그것도 줬다. 그것까지 줬어. 나 무대 세트까지. 남자네요 그냥. 근데 거기 못이 있었어. 다, 아 못을 줬어요. 네. 그래서 못은 잘 빼서 복원한다고. 그거 받으신 분들 제보 바랍니다. 제보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또 예전에 콘서트 때 네. 반지도 쐈어요. 맞아요. 반지도 제가 선물로 드렸어요.
있습니다. 네, 맞아. 반지. 월드 투어 때 반지로 선물 많이 드렸는데. 맞아요. 제보 주세요. 제보 주세요. 네. 아, 오랜만에 있습니다. 소식 좀 궁금하네요. 진짜 궁금하다. 네, 여러분들은 저희 소식도 듣지만 저희도 네. 좀 여러분들 소식 좀 들어볼게요. 진짜 궁금해요. 예. 네, 그 받으신 분들 소식 네. 좀 주세요. 네. 그럼 다음 거 한번 읽어볼까요, 원 씨? 예, 연세 연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예, 연세. 어떤 연세인지 모르겠어요. 네, 연세. 예. 자, 며칠 전 SNS에서 발견한 사진인데 아, 보자마자 너무 한결같이 잘생겨서 놀라고 저 사진의 나이가 지금의 저보다 어렸을 때인데도 열심히 활동한 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 네. 복합적인 감정에 눈물 찔끔 흘렸답니다. 어, 여기 사진 나오고 있습니다. 어, 나오고 있네요. 예, 이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복합적인 감정에 눈물을 찔끔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인피니트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네네. 우리 오랫동안 함께요라고 예, 보내주셨습니다. 와. 연세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어, 이거 봐요. 여기 있네요. 사진. 예. 아, 사진 보는데 야, 오늘 버전까지 그럼 찍어가지고 네. 저희가 한번 이거를 이거 세트로 한번 더 해볼까요? 좋아요. 예, 오늘 프레임 버전까지. 주시면은 네. 오늘 버전까지 한번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예. 네. 지금? 네, 지금까지. 야, 성룡이랑 저랑 이때로 가자. 이때 이걸로 가자. 예, 어렸을 때. 근데 포즈 오지... 똑같이 있어요. 전 볼 빵빵 했네요. 잠깐, 난 뭐 했지? 어, 난 그냥 약간 웃었네. 근데 약간 얼굴 기대해야 돼. 좀 더 오세요. 아, 좀 가야 돼. 이렇게 제가 이러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아, 됐네요. 됐네요. 예. 아, 됐다고 하네요. 됐다. 오디오가 잠시 비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아, 이런 게 또 재미죠. 생면 몸이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사진 잘 나왔네요. 잘 나왔던 것 같은데. 예, 프레임 어, 합주 시간 저희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사연을 읽으면서 예. 또 볼까요? 그럼 제가 하나 또 소개해 보드릴게요. 네. 한인영 인킨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코시국에 매일 반복된 일상을 살다 보니 내 마음과 다르게 되어버린 일이 참 많네요. 직장일도 인간관계도 너무 지쳤는데 또 이럴 땐 주변에 털어놓을 사람, 마음 터놓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원래 이래, 이럴 때. 네, 두 분은 이럴 때 어떻게 마음을 추스르시는지 궁금하고요. 기숙사 생활을 해서 고립되어 있는 저에게 혼자서도 마음을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꿀팁 하나씩 알려주세요. 아, 맞습니다. 이거 네. 진짜 중요한데. 그렇죠, 중요하죠. 대화할 상대가 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 이래서 사람 잘 만나야 돼. 옆에 있는 사람 중요해. 중요해요. 왜냐면 이상하게 또 알려주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맞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끼리끼리라고 하잖아요. 네. 여긴 좀 어울린 단어 아닌데 하여튼 네네. 뭐 비슷한 끼리 어울리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한인영 킨님께도 아마 좋은 분이 비슷한 분도 있지 않을까. 이럴 때는 가족. 네. 이랑 또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한 좋은 것 같아요. 예. 가족은 또 내 편이니까. 맞아요. 네. 가족은 항상 제 편이에요. 맞아요. 내 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가족이잖아 지금은. 가장 믿을 사람도 가족이고. 가족이고 네. 또 우리 멤버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저희는 또 네. 멤버들끼리 또 뭐 털어놓고 하는데 마음 추스릴 때나 이럴 때 아, 저 꿀팁을 드리자면은 가족이랑 또 얘기하면서 단단한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부정적으로 계속 생각하면은 계속 부정적으로 가요. 한도 끝도 없어요, 사실. 아, 그리고 우리 이제 한인영 님께서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힘들 때마다 심야에도 오셔서 저희에게 힐링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저희에게 이런 행복한 기운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연 씨랑 저랑 나눠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맞아요. 힘내세요. 네. 네. 한인영 인킴님 진짜 저희 방송 보시고 이게 또 끝나고 제 방으로 나가니까 맞아요. 네. 제 방으로 계속 틀어놔 주시고 그리고 뮤직의 뮤직의 바이브에서도 또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내일 오후 5시에도 또 함께 합니다. 네. 계속 함께 할 수 있어요. 계속 함께 하니까 예. 제 방으로도 보고 지겹도록 볼 1방, 거예요. 1방, 2방, 3방 뭐 아까 5방까지 예, 있으니까 저장도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네. 또 보시고 하시면은 맞아요. 예, 아주 꿀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우리 하시니까 우리 하나 뭘 제가 쏘아야 될 것 예. 같은데 이분께는 치킨 아, 좀 좋은 거 줄게요. 제일 비싼 걸로 네. 황금 올리브 반반 황금 알 세트 드리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쏜다. 아. 나도 받고 싶다. 그러니까 나 지금 너무 배고파. 그러니까요. 배 아파 심지어. 예. 네. 다음 사연을 읽기 전에 댓글에 또 아, 모두 힘내요. 화이팅 화이팅. 한인영님께서 또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탐규생활님께서 모두 힘내요 하고 또 같이 힘을 주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인스피리끼리 또 힘을 주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인스피리 참 따스다. 다들 파이팅 합시다. 네. 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댓글이 너무 우는네요. 파이팅 파이팅 따스다. 제발 한번 인스피리는 영원한 인스피리 네. 한인영인이라고 또 보내주시고. 그러니까요. 다 야, 파이팅이라고. 파이팅 네. 야, 서로 응원하고 너무 좋네요. 이래서 인스피리는 미워할 수가 없어. 예. 너무 착하지 않다고. 미워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 미워라는 단어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맞아요. 아, 나는 성립이 안 돼요. 나는 미워한 적 있지. 왜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미워 죽겠는 거야. 아, 네. 사랑스러워서 미워. 미워 죽겠어. 진짜 야. 미워 죽을 정도로 너무 이뻐. 가끔은 좀 믿기도 사랑하고. 해요. 네. 내가 너무 사랑해서 미워. 그냥. 나도 내 자신을 우리가 너무 사랑해 주잖아. 네. 너무 네. 사랑하니까 그냥 미워. 미워. 그냥 인스피리.
근데 우현 씨, 네. 나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안경 내가 한번 써봐도 돼요? 갑자기요? 나 한번 내가 쓰고 다니고 싶어. 아, 왜요? 우현 씨 안경 벗은 모습도 좀 궁금해하시니까 네. 한번 이렇게 찍어주시고 한번. 네네. 써봐요 한번. 제가 쓰고 있을게요 한번. 네네. 잘 어울리는 장갑 보여주세요. 오 멋있다. 어울리죠. 와 나 대박이야. 송중기인 줄. 야. 그건 아니고. 자 축축. 예. 예 들어가세요. 오. 해주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예, 예. 안경 잘 어울리죠? 예, 예. 호피 한번 입어보시네. 예. 죄송한데 왜 그러시죠? 예. 아, 네. 넘어갈게요. 다음 사연 해주세요. 예. 갑자기 해서 경고, 경고라고. 경고, 댓글에 경고. 알겠습니다. 경고, 경고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네. 예. 다음 사연은 읽어주세요. 네, 읽어드릴 건데. 예. 다음 사연은 우리 우현 씨가 읽어드릴까요? 예, 그럴까요? 네, 우현 씨가 읽어주세요. 열미진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네. 아, 며칠 전에 잭더리퍼 보고 현다니엘 너무 귀여워서 엄마한테 문자로 엄마! 아 우연 오빠 너무 귀여워 라고 후기 보냈더니 우리 엄마 대답 야 우연이 귀여운 거 뭐 하루 이틀이냐? 사실 우리 엄마는 저와 함께 그날들부터 반원, 메피스토 등등 현뮤지컬을 함께 보러 다니셨거든요. 네네. 오빠를 저보다는 아니지만 저만큼 좋아하셔서 너무 뿌듯하답니다. 네. 우리 쫑스트도 무대에서 보고 싶다고 기다리신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쵸. 예, 아니 어머니 카톡이 또 여기 나왔네요. 네 카톡 진짜 나왔어요. 저기 야, 화면에 진짜로. 떴는데 와 대박. 참나 우연이가 귀여운 거 하루 이틀이냐라고도 너무 웃겨. 예. 맞아 우연이 형 귀여운 사실 하루 이틀은 아니죠. 그냥 약간 귀여운 종자 같아. 태어난 게 아... 그냥 남 귀여움이야 남 귀여움. 댓글에 우연아 너도 그러면 호피 입어봐라고. 그래 입어봐 내가 입어줄게. 벗어줄게. 이거 아, 사실 이걸... 저니까 소화하는 거지 우연 씨 소개하면 바로 그냥 약간 아, 이걸 돌보 느낌 날 거예요. 이걸 또 왜 입어보래요. 이렇게 뒤돌아 쓰면 아, 제가 정말... 입혀드릴게요. 저 팬분들 정말 네, 직구시죠? 아니요 왜 직구죠? 귀엽잖아요. 귀엽잖아. 아 진짜 안 어울린다. 잠깐만 이거 이렇게 퍼드릴게요. 아 입고 계세요 그냥. 나 이거 벗고 있을게. 안경 올려. 안경 올려 올려. 다리 꼬아야지. 다리 꼬아 꼬아. 다리 꼬아. 아 구두도 벗어줄게. 어 진짜 분해 나. 예. 어 때려주고 싶어. 예. 안녕하세요. 진짜 입틀막. 예 심야에도 투자자. 예 남투자자입니다. 남투자자. 남자자입니다 남자자. 예 남자자. 예. 아 근데 지금 그렇게 입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생각보다 괜찮아. 쇼미더머니 나가야 될 것 같아. 아니 근데 이게 털이 많이 날리긴 한다. 뭔지 이게 페이크 퍼라 그래요. 이게 동물 털이 아니고 전 동물 보호하기 때문에 예. 페이크 퍼라서 그렇습니다. 댓글 예. 날립니다. 난리 났어요. 읽지도 못해요. 사모 예. 남모님이라고. 남모님. 남... 예. 안녕하세요 남모님입니다. 아 너무 웃기다. 남모님 난리 났어. 킹 받는데. 킹 받는다. 아, 좋다는 거야. 짱이라고. 이거 입고 살려야지, 계세요. 이렇게. 아 입고 계세요. 벗지 예. 말고 끝날 때까지 어차피 끝날 시간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입고 예. 계시는 걸로. 벗으면 경고야. 자 그러면은 그러면 또 다음 질문 제가 읽어볼까요? 예. 네. 밤하늘의 쫑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송종님과 동갑인데요. 요즘 친구들 만나면 이상하게 얘기가 뚝뚝 끊기는 느낌이에요. 서로 직업이 다 보면 달라서 그런가? 감신사나 생활 차이가 나서 뭔가 공통 소재가 떨어지고 서로 얘기를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속상합니다. 네. 근데 저는 친구들이 막 자기 얘기하면 크게 흥미가 생기질 않아요. 어떡하지? 두 분은 연예인 아닌 친구들 만나면 무슨 얘기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 그런 얘기가 들지. 저는 네. 성준 씨는 친구 아니면 누구랑? 저는 막 친구 만나면 사실 난 이게 조금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이제 예전 친구들이 지금 일을 좀 다르게 하는 친구들이랑 조금 공감이 좀 안 돼요. 왜냐면은 저는 이쪽 일을 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제 일을 아예 모르잖아요. 그죠?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마 친구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저도 이해를 바라면 안 되죠. 네네. 그 친구들이 일을 안 해봤으니까 네. 나 또한 그 친구들의 일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좀 흥미가 떨어져서 그럴 때는 차라리 먹는 얘기 아니 노는 얘기 아니면 뭐 하고 싶은 얘기, 뭐 사고 싶은 얘기를 좀 전환해요, 저는. 네네. 네. 아, 저는. 우현 씨는요? 사실 진짜 저도 친구랑 이런 얘기,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보면은 아, 정신이 딴 데로 가 있어요. 네네네. 어느 순간부터 아, 진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치. 이 친구 얘기를 안 듣고. 딴 얘기. 아니, 아니요. 다른 생각을 해요. 아. 아, 이따 저녁에 뭐 먹지? 그러니 그러게 된다니까.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맞아. 이게 예. 관심사가 틀리면. 관심사가 틀리거나 이게 진짜 이게 뭔가 다른 달라서... 일 다르면은. 예. 예.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뭐 그런 얘기 많이 안 하고 저는 일 얘기를 잘 안 해요. 맞아요. 그냥 요즘에 뭐 어떤 게 뭐 재밌냐 뭐가 어떤 뭐 그냥 공통점을 찾으려고요. 공통점을 찾아야죠. 친구랑 공통점을 찾아서 그걸로 네. 얘기를 좀 하려고요. 맞아요. 예. 진짜 아니 근데 댓글에 네네. 이건 딴 얘기인데 다들 요번에 캐릭터 하나 생겼다고. 네, 나 캐릭터 만들어줬어 우연이 형. 뭔데요? 약간 남사모님이라고. 예. 남모님. 남모님으로 캐릭터 하나 생성됐습니다. 예. 예. 다시 돌아갈게요 이제. 예. 아 좋아요. 아니 입고 계세요. 아니 더워요. 더워요? 오케이 오케이. 예. 예. 그러면 주세요. 아니, 예. 주세요.
아니, 성준 씨가 너무 검은색 네. 티만 입고 있어서. 아 그래요? 괜찮은데. 그럼 저는 이렇게 약간 이거를 살짝 쿵 이렇게 이렇게 덮고 있겠습니다. 아, 덥어서 아 네. 더워가지고. 더워가지고 네. 이렇게 덮고 있을게요. 아니 무슨 남달라 사모님이. 아 그래 이게 사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걸 입으면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게 멋있네. 남준표요? 남준표. 맞아 예전 연습생 때 이렇게 입고 왔어요. 이런 약간 퍼 알죠? 그 구준표 퍼. 그걸 달고 백 뾰족구도 알죠? 그거 신고 왔는데. 그게 아마, 멋이에요. 네. 그렇죠. 저한테 그게 멋이었습니다. 맞아 멋이었어요. 아 그래서 아마 밤하늘 쪽님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도 갔거든요. 네 맞아요. 그럴 때는 그냥 음식 얘기 그리고 다른 관심사 다른 거 관심사로 얘기하면 돼요. 네. 공통적인 걸로. 공통적인 걸 하면 네. 될 것 같아요. 다들 좋아할 수 있는 찾으면 거. 찾으면 되죠. 찾으면 돼요. 그리고 저도 그냥 그런 뭐 지루한 얘기 좀 잘 안 합니다. 맞아요. 지루한 얘기 안 하면 좀 별로예요. 네. 저도 요즘은 진지바이브가 아니에요. 맞아요. 옛날 한 바이러스로. 한참 진지했는데 진지한 얘기만 하면 진지한 네. 얘기만 하게 돼요. 맞아요. 진지한 이상하게. 얘기 별로야. 예. 네. 힘들어져요, 저도. 왜냐면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세상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요즘 살기도 네. 힘들고 정말 맞아요. 아, 진짜 갑갑하잖아요. 갑갑하죠. 그럼 우연 씨 네. 아까 이거 호피 입는 거 보는데 세상이 참 고달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생각 좀 들 뻔했는데 네네. 근데 캐릭터 생겨서 나 너무 좋은 것 같아. 예. 남사모님으로 이제 불러드리고 이분께 하나 드릴게요.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네네. 제가 아, 이분께는 이거 하나 드릴게요. 아이스크림 맛별로 보라고 네네. 이제 베스킨라빈스의 블랙팩 하나 쏩니다. 좋은 좋다. 거예요. 야 많이 쏜다 오늘 진짜. 거덜내자 심야도 거덜내자. 오늘 심야에도 진짜 거덜나겠다. 괜찮아요? 심야에도 괜찮습니까? 아니, 우리 몬스타 예. 모네게드 그러면 어떻게 기현 씨랑 IMC 네네.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 드려가지고. 예. 근데 있을 거예요. 있죠. 네. 많아요. 많이 있으니까 예. 걱정 마시고요. 아니 성종 씨가 걱정 마세요. 그러니까 나 걱정 안 하죠. 네. 네. 다음 사람 읽어볼게요. 네, 읽어주세요. 네. 유진이는 우연히한테 CGV나 갈래라고. CGV. CGV가 그러니까 CGV나 가자 이 말이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빠들. 자 친구들이랑 인생 네컷 찍으러 갈 때마다 포즈 정하는 것 때문에 힘드네요. 오빠들의 공식 포즈 4개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사진 찍고 해시태그도 정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제발 제발 아이돌력을 발휘해서 귀엽고 깜찍한 포즈 부탁드립니다. 인생 네컷 프레임 넣어주세요. 주세요. 네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하트 하트. 자 하나 둘 셋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찰칵. 자 두 번째 갈게요. 하나 둘 셋 찰칵. 자 세 번째 하나 둘 셋 찰칵. 자 마지막 기대가 됩니다. 예쁜 포즈로 자 우연 씨 마지막 하나 둘 셋 찰칵. 네 좋아요. 이게 이마에 주름도 잘 받고 네. 너무 귀엽다. 옛날 느낌이죠. 아, 옛날 걸그룹 느낌이죠 약간. 옛날 하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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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하두리 네. 했잖아요. 하두리 촛불 하두리 키고, 세대 촛 여기 이렇게 그렇죠. 촛불 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네, 그런... 진짜 옛날에 난 하돌이 모르는데 내 세대 때 네. 아닌데 네, 라떼예요. 라떼군요. 네, 성준 씨도 네. 가시죠. 저도 갈게요. 저도 한 프레임 씌워주세요. 네. 주시면 자 하나 둘 셋 해주면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좀 웃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아 그거 했잖아요. 아, V 했어요? 네. 다른 V야. 다른 V 아, 웃었잖아요. 하나 둘 셋 와.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예, 좋습니다. 했는데,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으니까. 그럼 정말, 네. 여러분들이 이 인생 네컷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정말 슬퍼하고 계세요. 슬퍼하고 계시죠? 왜 슬퍼하냐면요. 네. 너무 귀엽다고 슬퍼하고. 너무 귀여워서. 예. 왜 이렇게 귀여워? 그니까요. 근데 귀여운데, 우리 이제 다음 곡은 사실 비장한 곡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연 씨.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소개할게요. 아, 소개하려고. 가만히 계세요. 아, 가만히 있으려고. 성준 씨. 아, 볼게요. 가만히 계세요. 아, 한번 배우고 갑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로, 네. 예, 저희 인생 네컷 듣고 너무, 아, 인생 네컷 보고 귀엽다고 진짜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기도, 메텔의 슬픔. 과 슬픔이 내게만 보여질까? 왜 하필이면 네 흐르던 눈물이 내 손에 닿은 걸까? 눈을 감아도 보지 않아도 그 모습이 아름다워. 한 번만 날 기대면 안 될까?
당신들 위에 누워지 그림자 꼭 세워줄게 신인 너는 매칭 인생 걸어줄게 태양보다 더 먼 네 마음에 물게 달과 별과 해와 너와 나를 다 이어볼게 슬퍼 이 노래가 울분하다래 아픈 세상아 험한 세상아 날 보고 방향을 틀어 내게로 다 내게로 다 그 애는 안 되니까 무거운 어깨에 큰 집을 덜어줄게 누구보다 더 난 강해져 널 지킬게 태양보다 더 뜨거운 심장 가질게 아픈 너의 눈물 내가 모두 다 삼켜버릴게 고란의 너와 네 관계 이제 딱 가사가 허락에 더 치우라는 그 곡하네 머리론 안돼 목 놓아 붙잡았던 어깨 가는 허리 밑으로 멀어지고 발자국 목구기 없이 그래 알아 이곳 바로 내 길이며 아마 말할 수 없는 비밀이고 네 등 위에 누워지 그림자 꼭 세워줄게 시린 눈에 맺힌 이슬을 걷어올게 태양보다 더 먼 네 마음을 불게 달과 별과 해와 너와 나를 다 믿음 무거운 어깨 꿈의 짐을 덜어줄게 누구보다 더 난 강해져 널 지킬 때 저 태양보다 더 뜨거운 심장 가질게 앞을 너의 눈물 내가 모두 인피니트 우현 성종의 심야 아이돌 똑똑똑 내꺼 하자 아니 내일 하자 내일 해야 할 일 하나 알려줄게요. 내일은 뭐가 좋을까? 날씨도 춥고 추우니까 유자차 마시기 추천. 그럼 나도 한번 내일 할 일을 정해줄게. 내일 할 일 우리 옷장 정리하자. 너무 지저분해. 맞아. 좋다 좋다. 좋다 좋다. 꼭 약속. 약속. 네. 네. 아, 근데, 너네 약속 진짜 너무 잘 지키더라. 정말로 잘 지켜서 너무나 고마워. 너무 고맙지. 이거 먹어. 먹어. 좀 제대로 줘. 한 번 더 줘. 역시.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하트 장인. 오늘도 약속. 알지? 꼭 내일 하자. 하자. 인피니트 우현 성종의 심야 아이돌 자 이제 네. 또 심야 아이돌 체크아웃 할 시간입니다 이 시간 제일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시간 너무 싫어요 진짜 너무 싫은데 근데 뭐 앞으로도 시간이 많으니까 네네. 남 시간 있으니까 너무 좋았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우현 씨? 네 일주일 만에 또 성종 씨와 함께 정말 네. 재미난 시간 또 보낸 것 같아서 오늘도 네. 정말 알차고 차고 차고 또 찰다 너무 알찼죠 진짜 찼다 자, 네. 차서 터진다
네. 터진다. 알이 터진다 진짜. 알 털 정도로 네. 너무 알찼다. 맞아요. 저도 우현 씨랑 같은 또 생각이고요. 네. 사실 심야 아이돌을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일단 바로 재방송 나가는 거 아시죠? 바로 재방 봐주시고요. 끝나자마자 또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오후 5시에도 재방송 하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뮤직의 바이브에서도 다시 보기 하니까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네. 아 그리고 내일은요. 네. 아 이분들 왜? 오셨습니다. 또 모셨어? 누구? 아니요. 또가 아니에요. 누구요? 와 진짜 어렵게 모셨어. 할리우드 스타? 아니요. 톱스타. 와. 왜요? 진짜 대단한 분들 오십니다. 아, 저도 들었는데. 특별한 게스트분들이 또 오세요. 네. 그분들은 사실. 네. 이 금액대도 너무 높기도 하고. 네네. 부를 수가 없어요. 너무 바빠서. 부를 수가 없는데. 네. 어렵게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네. 남우현 씨, 이성용 씨 모셨습니다. 내일. 근데 이거 사실 공지가 이미 나가서 우리 둘이 한지 알 거예요. 아, 알아요? 아는데 팬분도 감사하게 모른 척 해주시네 댓글에. 아 그래요? 네. 아는데 내가 여기서 연기를 해버렸지 뭐야. 네, 뭐랬지? 근데 연기 너무 잘했지 네. 뭐야. 내일도 네 그분 두 분이서 또 나온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네 내일도 나오지만 그리고 또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12월 31일 날. 31일 날. 어렵게 진짜 모셨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네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장동우 씨. 아 김성규 씨, 이성열 씨, 이성종 씨, 남우현 씨, 오피니트와 함께하니까 네.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오피니트와 짜자짜 오피니트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네. 이제 끝곡으로 오늘도 또 비장한 노래 많이 들으니까 이젠 조금 힐링이 필요한 것 같아요. 힐링이요? 사실 난 이 곡이 너무 좋아했어. 내가 10대 때 마지막 19살 때 나왔던 노래예요. 네네. 제가 좋아하는 곡이고 네. 또 이 노래 들으면 상큼상큼해지실 것 같고 네. 우리 인스피리 분들, 몸보여 분들도 퇴근길 네. 상큼하게 가시라고 네. 제가 발랄한 노래 하나 그거를요?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아, 보여주세요. 보세요. 한번 봐보자. 한번 보세요. 봐보자. 네. 나 경고 준다. 심야 아이돌 지금 네. 벌써 여러분들과 아, 끝날 시간이 돼버렸어요. 그쵸. 됐죠. 아, 이런. 이런. 저런. 저런. 더 재밌게 할 걸.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맞아. Nothing's over 들려드리면서 그럼 경고. 그럼 저희는 퇴근합니다. 퇴근합니다. 안녕. 경고. 와, 맞아, 경고. 내가 더 잘한다. 아직은 끝난 게 멀어진다 멀리 점이 된다 발을 빼지 못해 마음만 뒤쫓아 따라간다 나는 아직인데 한 명도 못했는데 한 발 물러서서 goodbye 아주 잠시 만난
시간 깨져 못 이루죠 다 미루죠 날 알았죠 이미 멀었죠 버려도 날 알았죠 헤어질 수도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어 하지만 이렇게 그래서 다들 저녁은 먹었어? 대충 때웠어. 나? 나는 이제 해 먹으려고. 다솜님 계속 야근? 약 올리자. 근데 이 노래 뭐야? 힘든 우리 다솜이 기분 풀어줘야지. 근데 슬기야, 선곡 왜 이렇게 좋아? 어? 아... 일하기 싫어지게. 아. 어, 팀장님. 내일 뵙겠습니다. 하도 오고 가세요. 너 또 사고 쳤지. 음악과 대화가 이어지는 일상 속 작은 파티. 음악은 같이 듣는 거지. 바이브 파티룸. 내 눈은 오직 너 하나만 밝게 비춰 Listen to my heart
심야의 돌 인피니트 우현 체크인 합니다. 링동 스페셜 호스트 인피니트 송정이도 체크인 합니다. 링동 호피 호피. 네, 스페셜 네. 호스트 인피니트 우현 송정 체크인 완료했습니다. 쌍따봉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저희 준비하잖아요. 송종 그러니까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일단 우현 씨 안경부터가 거슬리긴 하는데요. 저는 송종 호피부터가 좀 많이 거슬리는데. 근데 오늘 서로 아이템이 좀 확고한 네. 것 같아요. 아니 뭐 의상을 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또 우리가 봐봐. 형이 약간 초록 느낌이잖아요. 네네. 나도 이게 초록 색깔이 있어. 그리고 이게 약간 비슷해, 살 색깔이. 아, 그래요? 이게 참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 것 같아요. 억지로 끼워 맞추시네요. 끼워 맞추기도 달인 아닙니까? 초반부터. 네, 초반부터. 네, 좋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 오늘은 정말 네네. 일주일 만에 저희 둘이 합니다. 맞아요. 네, 굉장히 오랜만이고요. 굉장히 오랜만인데, 네. 네. 자꾸 의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네. 지금 뭐 댓글로. 나보고 근데 댓글에. 난리가 났어요. 루이 송종이래요, 루이. 루이 송종. 그러니까 루이비통 있잖아요. 어디요? 아까 올라갔어. 루이 과학자와 사모님이라는데요? IFIS님이 과학자와 사모님이라고 하셨는데. 사모님, 네. 아, 왜 그러십니까? 네, 이분께. 루이 송종이에요. 이분께 저희를 웃겼으니까. 하나 드리시죠? 빙그레 바나나를 쏘겠습니다. 네, 바나나 하나 쏩니다. 저희를 방그레 웃겼으니까. 맞아요, 빙그레. 네. 빙그레 방그레. 네. 아,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인스피릿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샵 7117번으로 문자 보내 주시고요. 정보 네. 이용료는 100원입니다. 네. 아, 근데 네. 100원인데 좀 문자로 누구라고 보내 주셔야 되는데요. 맞아요. 문자로 보내 주셔야 돼요. 당첨은 못 드린대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 네. 그러면은 아, 문자로 보내 주시면 저희가 네. 네, 과학자랑 사모님이랑 쓰신 분 네. 네. 아까 아이 어쩌고 뭐였죠? 아이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그 닉네임 분은 네. 네네. 저 누굽니다라고 보내 주시면은 그러니까요. 예. 빙그레 네. 하나 쏘죠. 방그레 네, 빙그레 쏘겠습니다. 너무 좋죠. 네, 아, 그리고 재밌네요. 네, 제가 요즘 또 뮤지컬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아 생각보다 심해에 들어서 뮤지컬 얘기를 네네. 너무 많이 안 했어요. 그렇네요. 좀, 아, 오늘 좀 해보시죠, 우현 씨. 네, 너무 많이 안 했어요. 네네네. 예, 잭 더 리퍼라는 공연이고요. 네네. 지금까지 네 번 공연을 했는데 네. 네 번 정도를 지금 다 네, 어땠어요? 한 세 번 정도는 만족하고 솔직히 네. 한 회 정도는 네, 만족은 정도? 좀 살짝 못했어요. 네, 첫 공이? 아니 첫 공 잘했어요. 첫 공 잘했어? 네,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공연 때가 살짝 몰입을 많이 못했어요. 아쉬웠구나. 살짝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사실 네. 잘했을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공연 너무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아쉬움이 있어야 또 잘할 수 있으니까. 네, 아주 좋죠. 내일 또 공연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내일 공연 있잖아요. 손 씨 아셨어요? 알죠. 저 다 체크하고 있어요. 아 체크를 또 하고 있어요? 체크하고 있죠. 신야이들 체크인도 하셨는데 제 네. 스케줄도 체크를 하고 계신다. 그렇죠. 전 체크 체크인 달인입니다. 오피도 체크. 오피도 체크하고 이거 사실 페이크 퍼인데 전 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네. 페이크 퍼입니다. 아 페이크 퍼예요? 네, 사실 제가 아직은 우현 씨 뮤지컬을 못 보러 갔어요. 잭 더 리퍼. 네네. 그래서 한번 막공 하기 전에 그 전에 제가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보러 오세요. 보러 갈게요. 네. 재밌게 한번. 제가 요즘에 네. 네 번째 공연을 하고 있는데도 그쵸.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긴장이 되고 좀 떨립니다. 긴장되죠. 맞아요. 예, 고음이 네. 고음 파트가 있어서 아, 또 고음. 예, 거기서 또 감정이 네. 장난 아닙니다. 맞아요. 예, 아니 뭐. 근데 키스신 해명 요청해달라고 태명이요. 아이고. 하는데. 아 이게 또 논란이었나요? 논란이었나봐요. 예. 가득가득 하다가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키스신이 아니라 키스신 네. 아니요. 뽀뽀신이요. 뽀뽀신 여러분들이 정도. 진짜 오해하시고 계시는데 네네. 키스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입맞춤신이요. 입맞춤신으로. 살짝. 네. 살짝 닿아요. 예, 닿는데 네. 예, 뭐 전 뭐 어차피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연기잖아, 연기. 예, 연기는 연기일 뿐 오해하지 말자. 마르자. 제발 마르자.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예.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우현이 형 그만큼 예. 잘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사실. 마세요. 예. 성종 씨도 페이크입니다. 페이크퍼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동물을 너무 사랑합니다. 오늘 오해하지 말자. 예, 네. 오해하지 말자. 오늘의 주제 오해하지 말자. 말자 예. 말자, 말자. 진짜 말자. 예. 아 그리고 예. 사실 저희가 요 며칠 심야 아이돌을 하면서 네네. 의상에 대한 얘기도 정말 많이 들었는 것 같은데 네네. 옷 고민 몇 분 동안 하면 사실 질문 진짜 많아요. 옷 네네. 고민 몇 분이나 하냐고. 네. 솔직히 오늘 의상 고르는데 얼마나 걸렸다. 저는 솔직히 5분 걸렸어요. 걸렸어요. 5분. 5분 컷. 네, 5분 컷. 안경까지? 안경까지. 5분 컷. 아, 안경은 마지막에 나오기 전에 네. 갑자기 생각이 났어. 이렇게만 입으면 좀 이렇게만 하면 좀 심심하거든요. 그렇지, 심심할 수 있어. 뭐 얼굴이 있어서 네. 심심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아 근데 그거를 한번
여기 머리통 위에다가 써보실래요? 이렇게요? 약간 사모님 스타일로. 어 귀여워. 이거 괜찮은데? 네 이게 더 귀여워. 예. 약간 H.O.T. 토니 선배님 같아. 어, 캔디. 예. 예. 그렇게 오늘 출근할 때 이러고 들어왔어요. 아 그러고 들어왔어요. 맞아요. 네, 좀 다소 건방질 수 있지만 난 뒤에 눈이 달린 줄 알았잖아요. 한껏 멋을 살짝 냈습니다. 네, 멋을 냈죠. 아 그렇죠. 뭐 벗으나 쓰나 뭐 괜찮네요. 막 비슷해요. 예. 오늘 약간 스키복 보드복 느낌으로다가 그렇죠 그렇죠. 보드복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네, 오늘 완전 깔맞춤이네요. 위아래가 보니까 네, 오늘 위아래로 다 깔맞춤을 아, 이렇게 네. 했어요. 네. 진짜 깔맞춤으로 네. 보시면 뭐 신발도 이렇게 네네 네. 신발도 세트로 한번 입어봤어요. 세트 세트네 세트 네. 세트 와우 뭐 장안의 화제입니다. 저희 의상들이 자꾸 네. 네. 멋있다 몇 분 걸렸냐 궁금해하시고 네. 사실 저는 의상 고를 때 저도 한 5분 컷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춥잖아요. 추우니까 네. 이제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따뜻한 약간 블랙 좀 그만 입으시면 안 돼요? 근데 저 블랙이 좋아 이상해 요즘에. 아 요즘에 여기 블랙이 좋지? 예. 블랙 쫑쫑이라 불러주시더라고요. 아 요즘에 사람들이. 예. 요즘 블랙 되게 좋아하시네. 블랙 좋아하고 블랙이 저의 약간 미모를 더 이렇게 잘 보일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어, 시크한 예. 느낌. 시크한 느낌으로. 그래서 제가 팬분들이 미미쫑이랑 댓글이 되게 많아요. 네. 미미쫑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예요? 미친 미모 이성종. 이걸 본인 입으로? 형이 알았어야지. 저 중단 선언해도 될까요? 네,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아,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죠. 아, 예,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또 우현 씨 좀 궁금한 게 이제 네네. 겨울이 왔잖아요. 네네. 올 겨울 좀 추천하고 싶은 뭐 손민스템 아니면 뭐 의상이 있을까요? 아, 네. 이번 겨울은 이렇게 좀 형형색색보다는 네. 이제 밤색 밤색깔 네, 요런 색 밤색깔 네. 혹은 브라운 계열이 계열 뜹니다 느낌으로. 예, 뜹니다 여러분들 그러네요. 예, 미리미리 맞아요 예, 미리미리 구매하세요 구매하세요 비싸지기 전에 예, 더 비싸지기 전에 예, 브라운 색깔로 갑니다 그 좋습니다 예, 좀 따뜻하게 베이지 색깔로 아늘한 해가지고 느낌으로. 예. 아주 좋네요 뭐가 좋다는 거죠? 아니 베이지 색깔 좋다고 그런 영혼 없는 리액션들 아주 좋네요 이런 것 좀 너무 좋아서 아, 왜냐면 베이지 색깔이 맞네. 경고 한번 드릴게요. 아, 경고 알겠어요. 예. 형도 경고 한번. 영혼 없는 리액션 할 때마다 경고 줘. 드릴게요. 그럼 나는 아쉽네요. 그럼 나는 아쉽네요. 그럼 나는 이제 우현 씨가 못생긴 표정 드릴 때마다 경고 줄게요. 저요. 웃지면 웃을 때마다 내가 경고 줄게요. 아 웃으면 못생겨져요? 아니요 잘생겼는데 이빨 한 4개 정도만 보이는 걸로. 예. 7개 보이면 경고. 야, 왜요? 왜요? 그냥. 아 저 뭐 웃지도 못해요? 아 웃을 수 있죠. 근데 뭐 어떻게 웃어야 돼요? 우현 씨는 여기 이렇게 살 살짝 얘기해 보이는 게 더 네. 귀여운 것 같아요. 여기 밑에 뻐드는 게 안 보이게. 아. 경고. 경고. 뭐 이렇게 웃어야 돼요? 아,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 이렇게 에 해봐. 에 에. 에요? 에 해봐. 너 진짜 에다. 에 때 에지. 너 진짜 에 해. 에다 에 에다. 에 소리 나와. 아니 왜냐면 옛날에 우현 씨가 사진 찍을 때 저한테 팁을 줬어요. 네. 저는 이제 이 이빨이 다 보였으면 좋겠어. 에 이렇게. 아니 또 교정하셨잖아요. 네. 씨는. 그래서 이빨 지금 되게 예뻐하잖아. 이. 어 그러네요. 이빨 다 가지런. 원래도 가지런했는데. 아 네. 그러네요. 아, 교정하고 나서부터 성준 씨 미모가 더 빛을 발하.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러네요. 네, 이 얼굴이 더 이게 약간 다름해 젊어. 네. 네 맞아요. 아 저도 할 걸 그랬어요. 네 뻐드렁냠이 좋은데. 저도 했으면은. 어 그죠. 네. 네. 이렇게 이 있으면 이. 어 이가 고르네요. 네 골라요. 되게 골라가지고 예. 눈도 되게 사슴 같죠.